네, 경제의 신을 모시고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통찰을 키워가고 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힘을 넓혀가는 세상 유익한 코너죠. 신과 대화. 오늘은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야기를 조금 더 심층적으로 해 볼까 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써 발발한 지 이제 1년하고도 거의 1년 반에 가까워지는 시간인데 또 뭘 더 또 살펴볼 게 뭐가 있겠느냐 싶은 생각이 드시겠지만 사실은 이게 그 전쟁과 관련한 배경이나 쟁점이나 역사나 또 그 전후의 구조가 사실 간단하지는 않은 거였는데 우리는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그 결과나 그 진행에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 배경에 대해서는 대충 둘이 사이가 안 좋으니까 그런 거겠지 하고 넘어갔던 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특히 이제 러시아를 둘러싼 주변의 환경이 어떻게 이 전쟁의 발발로 이어졌는가 하는 이야기를 매우 자세하게 들어보려고 합니다. 전문가 한 분 당연히 모셨겠죠.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이문영 교수님을 모시고 오늘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왜 발발했으며 어떤 배경을 갖고 있고 앞으로는 그 배경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지까지 쭉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바로 소개해드리죠. 이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 말 맞죠? 우크라이나 전쟁 시작됐긴 했는데 네. 그냥 그 뭐 원인 분석이나 야 우크라이나는 왜 그러고 러시아는 왜 그래? 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그 깊은 이해가 좀 결여돼서 넘어가다 보니까 그 매번 왜 러시아는 저 정도 되면 그 말하고 말지? 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런 것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네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어떤 얘기부터 좀 들어야 이 두 나라, 특히 러시아를 둘러싼 유럽의 상황을 좀 이해하기 좋을까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도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 1년이 훨씬 넘었잖아요. 근데 쭉 제가 이제 지켜보면서 예를 들면 이제 언론 보도라든가 네. 뭐 분석 기사 같은 것들이 나올 때 아, 저게 사실인가? 저렇게 얘기해도 되나? 그러니까 이런 의문들을 좀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예. 근데 그게 사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이제 우리나라 언론 보도가 아무래도 국제 문제 같은 경우는 영어 기사들을 많이 소스로 하잖아요. 네. 뭐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의 시각이 그렇죠? 많이 반영되죠. 네, 로이터 통신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미국 하고 우크라이나 입장이 좀 많이 전달이 된 것 같고 그다음 좀 전에 그 이프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전쟁 자체가 엄청 복잡한 전쟁이에요. 네. 물론 안 복잡한 전쟁은 없겠죠. 그러니까 다 이렇게 얽히고 살펴면 그럼 오죽 복잡하면 못 풀고 싸우겠어요. 그러니까 네. 예, 그렇죠. 그렇긴 한데 이 전쟁이 이제 좀 특히 굉장히 복잡해요. 아하. 그러니까 예. 예를 들면 그 푸틴이 이 전쟁을 개시를 하면서 세 가지 명분을 들었거든요. 예. 근데 첫 번째가 나토 문제인데 그건 이제 글로벌한 차원이고요. 그다음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간의 특수관계를 얘기를 했어요. 나토 문제는 나토가 자꾸 러시아 쪽으로 팽창하려고 그렇죠. 한다. 네, 그렇죠. 그거 우리 그다음에 이게 굉장히 위협이다 그 말이었죠. 예. 그러니까 러시아 안보에 너무 치명적인 위협이고 특히 예.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는 건 그렇다. 이건 이제 되게 글로벌한 차원의 문제고 두 번째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간의 특수관계. 우리는 형제다. 형제국가다. 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는데 그건 이제 국가 간 관계의 문제고 세 번째로 얘기했던 게 이제 돈바스 내에 러시아의 동포 보호 문제를 얘기했는데 돈바스는 우크라이나 영토 안에 있는 그렇죠. 지역인데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건 또 국내적인 차원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글로벌한 차원, 국가 간 차원, 국내적인 다 차원이 얽혔군요. 다 얽혀 있고 이제 보통은 이 전쟁을 국제정치 차원에서 많이 그 조망을 하는데 이 전쟁은 단지 이제 정치뿐만이 아니라 경제, 역사, 사회, 네. 문화, 언어적인 것까지 이렇게 총망라된 전쟁이기 때문에 그 전모나 실체를 파악하기가 이제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 전쟁이 가지는 중요성이나 의미에 비해서 네. 이 전쟁에 대해서 우리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얼마나 객관적이냐 또는 얼마나 균형적이냐라는 예. 거에 대해서 한번 좀 쭉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교수님이 네. 생각하시기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이런 배경 때문에 싸우기 시작했어요를 설명해 주시다 보면 네. 아 우리가 대충 알고 있는 게 맞았구나 아 이건 다르게 알고 있었네 네네. 그렇게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 같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걸 한번 확인해보는 계기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삼으시면 어떨까 예. 싶은 거고요. 일단은 그러면 우리는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우리가 그동안 강대국의 침략을 많이 받아왔던 역사가 있어서 그런지 A가 B를 공격하면 우리는 항상 B에 우리의 감정을 이입해서 아이 또 침략당했네. 저편 들어줘야 되겠네 하는 생각을 또 갖게 되기도 하고 인지상정이죠. 예, 네. 우크라이나의 역사가 또 우리 역사하고 또 비슷한 면이 있으면 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네. 고전부터 네.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제가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일곱 나라에 둘러싸여 있어요. 러시아, 벨라루스 폴란드, 네네. 슬로바키아, 헝가리, 네. 몰도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일종의 지정학적 요충지, 지정학적 중간국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만이 아니고 폴란드라든가 아니면 오스트리아, 헝가리, 뭐 리투아니아 엄청나게 많은 나라에게 침략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실 우크라이나 역사하면 독립투쟁사 이퀄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러니까 저 동네에 있는 땅은 대충 어정쩡한 곳에 있어서 그쵸. 그냥 큰 나라가 저 땅 다 가져갔을 것 같아요. 폴란드가 네, 쓸 네. 때는 폴란드 땅, 네. 러시아가 쓸 때는 러시아 땅. 네. 동시에 이제 러시아도 일부는 러시아가 점령하고 일부는 있고. 폴란드가 이제 그런 경우가 있고. 이제 굉장히 많은데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제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지정학적 중간국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하고 되게 다른 점은 또 뭐냐면요. 우크라이나는 가진 게 굉장히 많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땅도 좁고, 그 다음에 자원도 별로 없고, 우리가 지금 되게 헐헐 알고 있지만 사실 저희는 사람 하나로 그렇죠. 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원은 정말 없다고 그러더군요. 그렇죠. 땅도 그 국토도 좁고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는 일단 영토가 러시아 다음으로 커요. 유럽에서 두 번째로 영토가 넓어서요. 우리나라 면적의 6배 프랑스 정도. 독일보다 크다는 거죠? 네. 유럽에서 러시아 다음으로 우크라이나가 예. 넓고요. 그다음에 인구도 4,300만 정도. 그러니까 이거는 전쟁 전의 통계예요. 지금은 그 유럽으로 난민으로 빠져나간 그 우크라이나 국민 수가 800만 정도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인구가 많이 변화를 했을 텐데 어쨌든 전쟁 전에 인구가 4,300만 정도면 적지 않죠. 그렇죠. 예. 그런데다 자원도 풍부해요. 뭐 철광석, 뭐 석탄, 우라늄. 그렇고 그다음에 거기는 또 농사가 그렇게 잘 된다면서요? 아, 지금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예. 땅이 너무 비옥해서 그래서 씨를 안 뿌려도 난다고 조금 과장하면 씨만 뿌려놓으면 거두기만 하면 될 정도 네. 그래서 예. 그 우크라이나 발명이 유럽의 빵바구니이고 전쟁 나고 막 곡물가 뛰고 식량난 막 그랬던 게 이제 그런 이유인데 굉장히 가진 게 많은 나라인데 비해서 지금 그러니까 2021년 그 1인당 명목 GDP가 4,800불이거든요. 유럽에서도 정말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진 게 많은데 그리고 이제 독립하고 그래도 좀 시간이 흘렀는데 네. 왜 아직도 그러면 이렇게 유럽의 최빈국을 면하지 못할까를 생각해 보면 그 원인이 이 전쟁하고 직결되는 건데요. 그게 이제 지역 갈등, 그러니까 동서 갈등.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네, 내부에서. 러시아 쪽에 치우친 곳은 러시아, 친러시아. 네. 이쪽 유럽 쪽에 있는 쪽은 그렇죠. 친유럽. 네. 그래서 거기서 갈등이 심해서. 네. 제가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이제 예. 이건 우크라이나 내부 지도거든요. 예. 보시면 여기 이게 우크라이나인데요. 가운데 강이 흐르네요. 예, 가운데 이게 드니에프르 강인데요. 이 강을 따라서 왼쪽 유럽 쪽이죠. 네. 유럽은 친유럽 성향이 강하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은 친러시아 성향이 강하고요. 실제로 저희가 돈바스 얘기하는 게 여기거든요. 네. 돈바스는 하나가 아니고요. 여기 루안스크 공화국이랑 도네츠크 공화국 두 주를 합친 거예요. 루안스크 주랑 도네츠크 주랑. 저 공화국 또는 주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그렇게 부르도록 만든 거예요? 그렇죠. 루안스크 주, 도네츠크 주 이렇게 예. 되는 건데요. 이쪽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요 동남부. 동남부 같은 경우는 친러시아 성향이 굉장히 강하고요. 사실은 이제 이 땅 자체가 옛날 제정 러시아 시대 때 17세기, 18세기 후반쯤에 이제 제정 러시아가 새로 이렇게 병합한 지역들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러시아계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예. 러시아어를 압도적으로 일상어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자면 나라가 친서구, 친러 이렇게 이제 대립을 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냐면 제가
이걸 보여드릴 텐데 이게 우크라이나 2004년 혹시 오렌지 혁명이라고 들어보셨죠? 들어봤습니다. 네네. 딱 거기까지만 들어봤습니다. 네, 예. 그 오렌지 혁명이 뭐냐면, 그러니까 그 항상 우크라이나는요 이렇게 친러 친석으로 나라가 네. 이렇게 예. 양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도 친서고 대통령 후보, 예. 친러 후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요즘 우리나라도 슬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친중 친미가 왔다. 네네. 그런 이해가 식으로. 돼요. 그래서. 예. 근데 여기 지금 색깔로 확 나뉘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게 친서고 후보를 예. 지지한 거고 이쪽은 압도적으로 친러 후보를 지지한 거인 걸로. 네.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에 그 영호남 갈등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나라가 이렇게 양분이 있군요.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런데 지리상으로 보면 동서로 양분될 것 같은데 그건 아니라 약간 남북의 느낌인데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하게는 동남부와 북서부로 나뉘었다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전쟁이 한창 이제 벌어지는 곳이 여기고 여기가 이제 크림이거든요. 그래서 예. 2014년에 러시아가 합병을 한 곳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오렌지 혁명 잠깐만 워낙 네. 유명한 건데 네. 또 이제 막상 뭐지 하면 모르실 수가 있으니까 간단하게만 네. 말씀드리면 2004년에 이제 대선을 했는데 친러파인 야누코비치가 이겼어요. 예. 근데 그게 부정선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제 거기에 저항해서 쏟아져 나온 거죠. 그래서 그때 그 시민들이 친서구 유시엔코 대통령 그 후보 쪽을 지지를 했고 그런 분들이 다 오렌지색 옷이나 오렌지 깃발을 들었기 때문에 오렌지 혁명이라고 하는데 시민들이 이겼어요. 그래서 결국은 선거를 다시 했거든요. 다시 해서 친서구 친유럽 쪽이 예, 친유럽 쪽인 유시엔코 대통령이 이제 된 거죠. 네. 근데 제가 이제 이 우크라이나가 지금 이렇게 발전을 못하고 있는 이유로 지역 갈등을 말씀드렸지만 예. 지역 갈등보다 더 문제가 있는 거는 그런 지역 갈등이 이제 정말 고질적인 우크라이나의 문제인데 그거를 정치권이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걸 이용하고 자기의 정치적인 이해를 위해서 예. 그걸 조장하기도 하고 하는 이런 정치적인 후진성이 더 큰 문제고요. 그리고 특히 더 문제인 거는 이렇게 특히 이제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정부가 대통령이 여섯 번 바뀌었거든요. 근데 특히 2000년 이후로는 그게 친서구, 친러, 친서구 이런 맞다, 식으로 맞다. 예, 그러니까 좀 균형 외교를 해야 될 텐데 네. 수익 외교를 한 거고 그거보다 더 문제는 친서구, 친러 둘 다 똑같이 무능하고 부패하고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이 예. 완전 정치 신인이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젤렌스키가 73%라는 압도적인 지지율로. 그 지지를 받았거든요. 그 이유가 차라리 정치적인 연고가 없으니까 부패 커넥션에서도 오히려 자유롭겠다. 차라리 새로운 친구가 낫겠다. 그렇죠. 그다음 또 젤렌스키가 또 그걸 내걸었고요. 부패 척결이라고 하는 거를 그만큼 부패가 심했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우크라이나의 가장 큰 문제는 이제 그런 어떤 정치적인 문제, 정치의 후진성, 예, 어떤 혼란, 그로 인한 어떤 전국 혼란, 뭐 이런 문제가 있었고 갈등 봉합이 안 되고 그게 이제 지금 전쟁으로 사실 이어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저렇게 갈등 상황으로 대입되고 있다가 이번 전쟁하고는 어떻게 연결됐어요? 네, 이제 근데 그 전에 네. 사실 이제 이번 전쟁이 작년 2월 24일에 네. 시작이 됐는데요. 사실 이 전쟁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2014년에 시작된 거라고 말씀드릴 그래요? 수 있거든요. 그 유로마이단 혁명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그것도 딱 그것만 들어봤습니다. 그쵸?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을 유로마이단 네. 혁명. 예. 그 유로마이단의 유로가 유럽이란 뜻이고요. 마이단이 광장이란 뜻이에요. 예. 유로마이단이라고 하는 게 키이우에 있는 그 시청 앞에 이제 넓은 광장을 이름이에요? 얘기하는데 우리로 치면 광화문 광장. 그렇죠. 뭐 그런 거 시청 광장 예. 뭐 이런 건데요. 예. 옛날에 그 오렌지 혁명도 이제 거기가 주 무대였던 건데 오렌지 혁명이 있고 10년이 지나서 예. 2014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아까 그 오렌지 혁명으로 친서구 유시엔코 대통령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 예.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선거에 누가 됐냐면 다시 친러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됐는데 네. 그 사람이 바로 그때 부정 선거 때문에 또 한번 쫓겨났다. 네, 그 사람이 또 대통령이 또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정치적으로 혼란했는지 아실 수 있겠죠. 뭐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친러 대통령 야누코비치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 전에 이제 유시엔코가 EU 가입
그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중단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제 또 쏟아져 나온 거죠. 아, 말도 안 된다 항의를 하면서. 예, 예. 그게 2013년 11월이었는데요. 그때부터 이제 시민들이 막 그 우크라이나의 미래는 유럽에 있다. 네. 그다음에 야누코비치의 그런 식의 어떤 전횡이랄까 그런 것들을 막 규탄하는 시위가 2014년까지 이제 벌어지게 된 거고요. 결국 또 이겼어요.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이겼고 그래서 결국은 야누코비치가 야반도주 야반도주를 했고 그리고 나서 친서구 임시정부가 세워졌어요. 네. 근데 이 친서구 임시정부가 제일 먼저 한 정책이 그 당시까지 그 우크라이나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친러 지역은 러시아어를 압도적으로 일상으로 사용했다고요. 그래서 파란색 지역. 네. 예. 근데 그 친서구 임시정부가 제일 먼저 한 조치가 그 러시아어의 공용어 지위를 박탈하겠다. 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유로마이단 혁명이 이제 친서구 혁명이잖아요. 예, 그게 막 일어나고 있으니까 친러 성향이 강한 동남부에서는 아 이거 걱정되는데 이러고 지켜보고 예.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런 언어법까지 이제 나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일 그 러시아계 주민이 많이 사는 곳이 크림반도였거든요. 네, 거기서 예. 아 우리 이제 더 이상 우크라이나 안 하겠다. 우리 아, 러시아 가겠다. 독립할래 우리는. 우리 분리 독립해서 러시아로 갈 거야 하고 주민 투표를 했는데 네. 97%의 찬성이 나온 와, 거예요. 감정 싸움이군요. 네, 예. 그러니까 푸틴이 땡큐 하고 받은 거죠. 그래갖고 이제 크림이 러시아로 합병이 됐어요. 그때 푸틴이 쳐들어온 게 그러면. 아 푸틴이 쳐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제가 나중에 크림반도에 예, 대해서 예. 말씀드릴 텐데 예. 어쨌든 그렇게 돼서 이제 크림이 러시아로 갔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이번에 이제 또 그 동남부 중에 돈바스 우리 네. 지금 제일 얘기 많이 하는 거기서 우리도 러시아로 가겠다. 우리도 우크라이나에서 분리 독립하겠다라고 예. 얘기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도네츠크랑 루한스크 거기서 이제 분리공화국이 네. 만들어진 거죠. 당연히 우크라이나 정부에서는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내전이 일어난 거예요. 정말 총 들고 싸우는? 그렇죠. 진짜 내전이 이제 일어나서 그게 이제 1년 넘게 벌어졌고 그 내전이 그 우크라이나 내 내전이 아니라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국제전이 될 위험에 처하게 돼서 독일하고 프랑스가 중재를 했어요. 그래서 휴전협정이 맺어지는데 이걸 민스크협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두 번 있었는데 중요한 건 민스크2 협정인데요. 예, 예. 그 협정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 분리공화국에 자치권, 그러니까 특수지위를 부여한다라는 거였어요. 그게 언제? 그게 2015년 2월에 2015년 2월에 내전 이제 모든 전투 행위를 중단하고 그 대신에 이 돈바스하고 돈바스의 자치공화국 두 개의 자치공화국 그러니까 예. 분리공화국에다가 예, 예. 자치주의를 부여하겠다 헌법을 개정해서 그때는 파란색 지역도 오케이 오렌지색 지역도 오케이 했다는 어쨌든 거죠 어쨌든 협상을 해서 그게 거니까. 인정이 됐고 예, 예. 그게 유엔 안보리에서 승인까지 됐어요 이제 그랬는데 네. 우크라이나 정부가 그걸 하지 않았죠 자치지 그러니까 이제 분리공화국에서는 왜 약속 안 지키냐 이러면서 예. 8년 동안 계속 내전을 해온 거예요 아 진짜 총 들고 네 계속 내전이 이어져 오다가 8년 만에 이제 전쟁이 일어난 거고 아 최근에 네. 벌어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그게 그런 내전이 8년 동안 지속되다가 2022년 2월 24일에 네. 이제 러시아가 드디어 침공을 하면서 이제 전쟁으로 비화가 되게 된 거죠. 그럼 러시아가 거죠. 침공한 명분은 왜 우크라이나 정부가 약속 안 지키냐? 네, 그게 이 동네 친러 그 자치구는 자치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서. 그런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 그게 이제 세 번째였고 첫 번째는 예. 나토 너네 약속 안 지키고 왜 계속 팽창하느냐.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 절대 안 된다. 요거였고 예. 두 번째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는 그냥 이웃 국가가 아니다. 우린 형제 국가다. 이제 요것도 제가 말씀드릴 텐데 그거. 예. 세 번째가 이제 이 돈바스 문제. 왜 민스크 협정을 안 지키느냐. 너희들 이 자치 지위를 부여한다고 했는데 뭐 이런 그리고 이제 돈바스 내에서 러시아계 주민들이 많이 희생당하고 있다. 우리 동포를 우리가 보호해야 된다. 이제 이러면서 푸틴이 전쟁을 개시를 한 거죠. 그렇군요. 예. 이렇기 때문에 이 전쟁이 2022년에 일어난 게 아니고 사실은 2014년에 그때부터 시작된 거다라고.
이런 상황이라면 왜 러시아 국민들은 푸틴의 전쟁을 지지하는지도 대충 설명은 되네요. 그렇죠. 논리적으로 네. 이쪽 시각에서 보니까 맞네? 뭐 그런 건데요? 네. 뭐 그런 면이 있죠. 사실 이제 지금 제가 바로 며칠 전에 네. 새로 통계가 나왔더라고요. 러시아에서. 근데 그 이 전쟁에 대한 지지율이 75%더라고요. 국민들 75%. 그다음에 푸틴에 대한 지지율은 83%. 그거는 제가 나중에 또 알겠습니다. 이제 설명드릴게요. 예. 그다음으로 이제 사실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하실 상황은 지금 이 전쟁 도대체 누가 이기고 있는 거야라고 하는 것도 혹시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의외로 우크라이나가 잘 싸웠어. 네. 그러나 아직 다 이긴 것 같지는 않아. 우크라이나가 네, 네. 이제 그런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 실제로 이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아 이거 뭐 당연히 러시아가 금방 속전속결로 이기지라고 예.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전쟁이 진행되면서 보니까 아니 이게 러시아가 세계 2위 군사 대국이잖아요. 근데 이게 맞아? 세계 2위 맞아? 막 어떤 그 전쟁을 수행하는 능력이라든가 예. 아니면 효율성이나 속도 면에서 아 이거 좀 문제가 좀 많네 뭐 이런 장면들이 많이 노출됐고 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너무 잘 싸웠다라는 거죠. 정말 생각보다 기대 예. 이상으로 그래서 사실은 그 주변에서 러시아가 지고 있지 않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제가 보여드릴 게 지금 전황도거든요. 그런데 예. 이거는 1년의 전황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쭉 보여주는 건데 여러분은 이게 지금 현재 스코어예요. 그러니까 예. 이제 이것만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생각보다 잘 못 싸우고 한 건 맞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 일어나고 한 3, 4개월 안에 여기 이만큼 이 보라색까지 합쳐서 이만큼. 보라색과 주황색이 러시아가 다 합쳐서 새로 차지한 영토예요. 네. 이번 그러니까 전쟁이 시작된 이 밑에 후에? 크림은 예전에 2014년에 이미 갖고 있었고요. 이 예. 보라색까지 다 합쳐서 이게 우크라이나 영토의 한 20%가 되거든요. 이거를 러시아가 전쟁 시작하고 한 5월, 6월 정도에 다 점령을 하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크림은 원래 갖고 있었고 러시아가 여기 있으면 이 크림하고 러시아를 잇는 육로 회랑 이렇게 형성을 하게 된 거죠. 그러네요. 그랬는데 작년 이제 8월, 9월부터 우크라이나군의 반격, 대반격이 시작됐고요. 그래서 그 결과 이 보라색에 해당하는 부분을 우크라이나가 다시 탈환을 하게 됐어요. 아하, 예. 그리고 나서부터는 이제 지금 교착 상태인 건데요. 그럼 지금은 분홍색은 러시아 영토, 네. 보라색은 우크라이나 영토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분홍색이 우크라이나 영토의 한 15% 정도 되는데요. 이게 우리나라 면적하고 비슷한 면적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제 막 교착 상태지만 엄청나게 격전이 벌어지고 있는 게 여러분 바흐무트 많이 들어보셨을 예, 예.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예요. 아, 딱 저 지점이군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그 푸틴이 처음에 이제 최소 목표로 이 전쟁 시작한 게 돈바스 해방이었단 말이에요. 네, 네. 근데 푸틴이 그 전쟁을 일으키고 나서 그 돈바스가 아까 제가 루한스크랑 도네츠크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잖아요. 루한스크는 100% 점령을 했는데 지금 분홍색 안에 쏙 들어갔다는 예, 거죠? 근데 예. 도네츠크는 54%밖에 점령을 못했어요. 아. 근데 이 바흐무트가 바로 이 도네츠크 고 점령 못한 거기 딱 그 초입에 거기에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흐무트 자체가 요 동남부로 사통팔달 이렇게 요충지이기도 한데다가 어쨌든 도네츠크를 다 그 원래 공언했던 네, 네. 대로 하려면 여기가 이제 되게 중요해서 이게 굉장히 지금 젤렌스키도 여긴 절대 포기 못해 막 이러고 있기 때문에 되게 상징적인 아 그렇군요. 치열하겠네요 벌어지. 저기서 진짜 엄청나게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전투를 밋 그라인더라고 얘기를 해요. 고기 갈아넣는다고 그러니까 너무 사람들 많이 희생당한다고 예, 죽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예. 상황이 저렇군요. 예. 우크라이나가 잘 싸운 건 맞지만 이기고 있냐 하면 또 그건 또 다른 문제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의 15%를 점령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이렇게까지지만 아까 그 이프로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어제 오늘 뉴스 그다음에 얼마 전에 기밀 문서 유출됐을 때 예, 예. 우크라이나군이 춘계 대공세를 시작할 거고 이제 어제 예. 오늘 내일이다 뭐 크림 뭐 격하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후의 전황은 또 어떻게 그 반전될지는 그러게요. 이제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태인 거죠. 복잡한 전쟁이군요 생각보다. 네, 엄청.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네.
그런데 저 조금 전에 보여주신 세계 지도는 뭡니까? 아,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러시아가 침략을 해서 다른 나라의 영토를 점령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사실 이 우크라이나 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렇게 규정하거든요. 2차 대전 이후에 최초로 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을 시도한 전쟁이다. 그러니까 점령을 남의 나라를 점령을 해서 영토 국경을 바꿔버리려고 하는. 아, 2차 대전 이후에는 그런 게 없었나요? 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예, 현상 변경 자체를 이렇게 생각해 보니 그러네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러시아의 이 침공은 명백한 국제법적 위반이고요. 그리고 뭐 말할 것도 없이 반인륜적 행위인 거는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실제로 전쟁 일어나고 얼마 안 돼서 유엔에서 이제 압도적인 그 찬성, 그러니까 141개국의 찬성으로 제재가? 러시아 아니 규탄 결의안이 통과가 됐어요. 근데 이제 규탄이라는 건 굉장히 상징적이고 선언적인 행위잖아요. 근데 반면에 제재라고 하는 건 실질적인 응징이잖아요. 예, 그러면 규탄에는 이렇게 많은 국가들이 참여했는데 제재에는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참여를 했을까요? 그 제재 안에 제재도 동참하실 분 하면 다 손 들고 동참하는 건가요? 아, 그 그렇게까지 그런 거는 아니죠. 근데 제가 이제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예. 여기 이게 그 제재 지도거든요. 아. 여기 보시면 이 노란색이 지금 러시아 제재에 참여하고 있는 나라고요. 네. 이제 회색이 참여하고 있지 않은 나라예요. 아하. 근데 사실 보면 회색이 굉장히 넓죠. 그러네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제재에 참여하고 있는 나라들은 나토 회원국에다가 호주, 뉴질랜드 정도고요. 정도 더한 거. 전통적인 아시아 국가 중에 제재에 참여하고 있는 나라는 딱 네 나라밖에 없어요. 일본, 한국, 또 어디죠? 대만, 싱가포르. 대만, 싱가포르. 예. 그렇게를 제외하고는 동남아 어느 나라도 중앙아시아, 중동, 남미, 아프리카 어느 나라도 제재에 참여하고 있지를 않아요. 이거는 그냥 우리 귀찮아서 답을 안 한 거야가 아니라. 네. 제재에 참여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요. 많은 나라에서 이제 러시아와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거나 예. 또는 이런 제재 국면을 이용해서 오히려 러시아와의 어떤 경제협력이라든가 그러니까 어떤 이점을 취하는 거죠. 자기 나라의 국익이나 실리를 취하는. 그거는 뭐 이해는 돼요. 국익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니까. 그런데 규탄은 하고 제재는 안 하는 건 좀 비겁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나라가 굉장히 많아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예. 우드로 윌슨 센터라고 있는데 그건 이제 미국의 싱크탱크잖아요. 거기 대표인 마크 그린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바이든은 러시아 이제 전쟁 일어나고 나서 예. 러시아에 대항해서 우리가 전 세계를 규합시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재에 참여하고 있는 나라는 세계 인구의 16%에 불과하고 세계 인구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나라들은 중립을 선언하거나 러시아에 대한 비난을 침묵하거나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네. 예를 들면 이제 중국 같은 경우. 중국은 사실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이 전쟁을 가치의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럼 예전에 그러면서 이제 신냉전의 도래, 냉전의 귀환 뭐 이런 얘기들을 요즘에 많이 하신단 그렇죠. 말이에요. 미국하고 소련이 오랜만에 싸우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사실 이제 냉전 시대에는 자본주의냐 뭐 공산주의냐 이념에 따라서 이제 세계가 쫙 나뉜 거라고 한다면 지금 그 가치의 전쟁이라고 하는 건 민주주의 국가냐 권위주의 국가냐에 따라서 이제 나뉘어서 싸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 근데 사실 미국이 가치의 전쟁을 얘기를 할 때 러시아보다 훨씬 더 위협적이고 근원적인 대상은 중국이죠. 그렇죠. 원래 네. 중국하고 그쵸. 요즘 계속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 중국이고. 그래서 사실은 중국은 이 전쟁에 대해서 표면적으로는 중립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런 표면적인 입장 뒤에 그 미국식 가치의 패권에 대한 러시아와 중국 사이의 연대라고 하는 게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동병상련. 그렇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전쟁 이후에도 중국은 러시아하고 그 전략적인 협력 관계를 굉장히 더 친해졌어요. 예. 더 친해졌고요. 그리고 경제 협력 같은 것도 굉장히 강화하고 있고 얼마 전에 시진핑이 모스크바에 가서 그 정상회담 했잖아요. 네, 네. 이제 그런 경우에도 막 시베리아의 힘 2 막 이런 그러니까 그 시베리아 힘이라고 하는 게 러시아와 중국 간의 에너지 동맹을 상징하는 프로젝트예요. 러시아에서 중국으로 바로 가는 가스관. 가스 파이프라인. 그게 이미 2019년에 원이 예. 개통이 됐는데
투도하겠다. 술을 또 만들겠다. 뭐 이런 식으로 더 이제 되게 밀착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도 같은 경우에요. 어젠가 뉴스 보니까 이제 인도 인구가 중국보다 많다면서요. 그렇다면서요? 네. 예. 근데 이제 인도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의 핵심 고리가 인도잖아요. 네. 근데 인도는 이 전쟁에 대해서 인도는 인도 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인도가 러시아 무기 주요 수입국 중에 하나예요. 전통적으로. 그거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요. 그다음 제재로 인해서 이제 지금 러시아 원유가 더 싸졌잖아요. 예, 그거 사다 든다고 엄청 쟁여놓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브라질 같은 경우도 이제 얼마 전에 룰라 대통령이 네. 베이징 가서 아 미국 전쟁 좀 부추기지 마라. 그리고 내가 보니까 우크라이나도 잘못이 있던데 이렇게 얘기해갖고 이제 속을 뒤집어 놨잖아요. 네. 그러니까 브라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중국 또는 이제 러시아하고의 그런 협력 같은 것들을 강화하고 있고 심지어는요 일본도요. 네. 그 혹시 사할린 2 프로젝트라고 들어보셨어요? 사할린 2? 네. 그것도 무슨 가스 담아오는 겁니까? 네. 예. 그러니까 사할린에서 그러니까 원유하고 LNG 생산하는 사업이거든요. 네. 근데 전쟁 나고 제재 시작되면서 그 사업의 지분을 갖고 있던 영국 기업은 철수를 했어요. 근데 일본은 여전히 그 미쯔비시 상사라고 네. 저희 뭐 강제동원 예. 때도 얘기됐던 그 지분 10%를 아직도 일본이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원유도 계속 사고 있단 말이에요. 러시아로부터 네. 그렇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예. 지금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규탄은 했는데 제재는 참여 안 하는 거는 너무 좀 그런 거 아니야라고 이제 이프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 사실 나토 회원국을 제외한 거의 모든 나라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냉전 시대에는 그러니까 이념에 의해서 이렇게 세계가 딱 일사불란하게 나뉠 수 있지만 예. 사실 지금은 이제 세계화 시대를 통해서 사실 국가 간의 상호 의존성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강화가 됐잖아요. 예. 그런 상태에서 예전처럼 이념이나 가치에 따라서 쫙 갈리기는 힘든. 쟤들이랑 안 놀 수가 없죠. 어느 편이든. 그렇죠. 다 너무 얽혀있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물론 이제 어떤 원칙적인 어떤 그런 반인륜적인 전쟁 행위에 대한 규탄이라고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동시에 어떤 자기 국가의 국익이라든가 실리라고 하는 걸 또 외면할 수는 없잖아요. 러시아가 나쁘지만 러시아와 척질 수는 없다. 네. 그다음에 이제 또 이 전쟁에 그러니까 이 많은 나라들이 이제 그런 식의 스탠스를 취하는 것 중에는 그런 것도 있는 거죠. 이 나라가 미국과 맺어왔었던 관계와 러시아와 맺어왔었던 관계들이 또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르죠, 나라마다. 당연히. 예. 그다음에 또 이 전쟁에 대한 판단도 나라마다 다 다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물론 전쟁 자체는 너무나 나쁘고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예. 그 전쟁에 이르게 된 어떤 맥락이라든가 배경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공감도 가 그런 예, 뜻이에요. 예. 판단들은 또 우리는 주로 이제 미국이나 뭐 이런 입장을 주로 보지만 나라마다 굉장히 다르게 판단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아무리 그래도 굳이 저렇게 저기 탱크를 몰고 오면 어떻게 이지? 그러나 네 마음도 나는 이해는 간다 러시아. 네. 그래도 전쟁하는 건 안 돼. 이건 이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지만요. 전쟁만 안 했으면 러시아 네 마음이 내 마음이야 그런 건가 봐요. 전쟁,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전쟁을 일으키지만 않았다고 한다면 러시아가 주장하는 어떤 것들 중에 우리가 그래 뭐 그럴 수 있겠다. 했다 말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오히려 전쟁이 그 명분의 정당성을 타와 오히려 무너뜨려. 러시아가 버렸죠. 쳐들어온 전쟁의 명분이 하나가 나토가 너무 러시아 쪽으로 확장하고 있어. 그리고 그 우크라이나의 자치구는 왜 자치 약속 안 지켜? 그리고 생각해 보니 우크라이나와 우리는 형제 국가야. 우리를 떼어놓으려고 하지 마. 이런. 그것 중에 나토의 확장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일각에서는 그게 러시아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위협이 됐을 거라서 이번 전쟁이 러시아가 침략한 모양새가 됐긴 했으나 사실상 러시아가 자위권 발동한 걸로도 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있더군요. 네. 나토 그래서,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그래서 제가 저의 어떤 판단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제가 이제 나름대로 저는 제 전공상 러시아어를 할 수 있어서 러시아 자료를 예. 접근할 수 있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어가요. 러시아어랑 굉장히 비슷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우크라이나어 자료에도 접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미국 영어권 자료하고 예. 크로스 체크나 트리플 체크 같은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가능한
입증 가능한 어떤 자료들에 근거한 어떤 객관적인 랄까요? 그런 상황만 이제 네. 말씀을 예. 드리려고 하는데요. 나토 네, 팽창과 러시아 대응 이야기. 네. 예. 사실 이제 나토 관련해서는 그 나토가 1949년에 만들어졌는데 이게 소련에 대항한 예. 북미와 유럽 국가 간의 집단 안보 결사체라고 예. 하는 건 이제 너무 자명하잖아요. 근데 고르바초프가 이제 그 철의 장막을 열어젖히고 이제 냉전이 끝나가면서 이제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나토가 있을 이유가 있나? 뭐 주적이 이런, 사라졌으니까. 네, 그런 예. 식의 이제 여러 얘기들이 있었죠. 그리고 실제로 나토 팽창과 관련해서 제일 유명한 게 1인치 발언인데요. 사실 이제 실제로 그 1인치 발언이라고 하는 게 제일 유명한데 그게 뭐냐면 1990년에 독일 통일 막 얘기 나올 때요. 사실은 그 당시 소련이 협조해주지 않으면 독일 통일이 좀 힘든 상태였어요. 왜냐면 그때 동독에 소련 군도 있었고 네네. 막 그것도 빼야 예. 되고. 예. 그러니까 그때 이제 미 국무부 장관이 베이커가 고르바초프랑 만나서 예. 아, 좀 도와달라. 만약에 소련이 도와주면 우리가 이 나토가 요 위치에서 1인치도 동쪽으로 그러니까 러시아 쪽으로 확대 안 할 거야. 안 갈 거야. 라고 이제 약속을 한 거예요. 동서독 통일 과정에서만 좀 도와주면 예. 나토 스톱시킬게. 네. 그러니까 독일에서 더 이상 러시아 쪽으로는 한 발짝도 안 움직이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했거든요. 말로? 근데 이제 이게 그래서 네. 굳이 약속이잖아. 이렇게 얘기하고 뭐 증거 있어? 약간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증거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제임스 베이커하고 고르바초프가 한 그 대화록이요. 네. 지금 기밀 해제가 다 됐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조지 워싱턴 대학에 그러니까 미국 안보 문서 기록 보관소가 있거든요. 내셔널 시큐리티 아카이브라고 거기에 정말 워딩 하나하나 다 남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거기 베이커가 그런 약속을 보니까 한 번만 한 것도 아니더라고요. 두 번인가 세 번 얘기했고 이제 고르바초프는 아예 나토 확대 안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지 우리가 이렇게 어는데라고 이제 나토의 존재 자체가 없어 이유가 없어지는 걸 수도 있으니까. 네네. 그럼 그건 러시아 문서로도 남아 있고 미국 쪽 문서로도 남아 있습니까? 근데 이제 사실은 미국 쪽 문서로 남아 있는 게 저희에게는 증거로서의 가치가 훨씬 있죠. 그렇죠. 예, 네. 더 객관적일 수 있어요. 러시아 쪽에 있으면 너희들 주장이라고만 그러니까. 할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미국에 가시면 이제 실제 그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네. 예. 근데 그 이후에 그 약속 안 지켜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지도 보여드릴게요. 예. 그 이후로 나토가 다섯 번에 걸쳐서 이렇게 팽창을 하게 돼요. 동서독 통일 도와준 네. 이후에 예. 네. 그러니까 약속을 했는데 약속 위반인 거죠. 그래서 이 지도를 보시면요. 여기 이 왼쪽은 원래 나토 회원국이었고요. 이 가운데 얇은 보라색은 냉전 종식되고 나서 나토에 가입한 국가들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 러시아하고 나토 회원국 사이에는 근데 벨라루스는 러시아 맹방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벨라루스 빼면 우크라이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크라이나까지 나토 회원국이 되면 러시아는 나토하고 국경을 접하게 되는 거라는 거죠. 저금 1번, 2번하고는 이미 국경 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그렇기는 한데 네. 네, 그렇다 하더라도 전면적으로 그다음에 사실은 나토 회원국이 되면 이제 네. 군사 인프라들도 따라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문제인 거죠. 오히려 바로 코앞까지 네, 그게 유럽군 탱크와 미사일이 온다. 나토에 그런 상태고요. 네. 근데 사실은요. 그 러시아가 처음부터 그 나토 팽창에 대해서 지금처럼 극단적으로 반응한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옐친이 이제 러시아 초대 대통령이잖아요. 네. 예. 옐친뿐만 아니라 푸틴조차도 러시아의 나토 가입 의사를 밝힌 적도 있어요. 러시아도 나토에 가입한다고요? 그러니까 가입해서 그럼 누구랑 외계인이랑 싸웁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냉전이 끝나고 나서 이제 네. 고르바초프는 더 이상 유럽의 안보 체계가 소련을 겨냥해서 하는 게 아니라 네. 우리 함께 집단 안보, 러시아를 포함한 유럽 공동의 안보 체계를 만들자라고 그런 꿈을 꿨거든요, 고르바초프가. 누구를 상대로? Against whom? 근데 이제 어느 나라나 어게인스트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군대는 있는 같이. 거고 안보는 있는 거고 한 거잖아요. 네. 근데 더 이상 소련, 러시아를 적으로 삼는 안보가 아니라 우리 유럽 자체를 함께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어찌 보면 러시아가 가입하고 나면 그 나토가 사실상 와해되는 효과를 노렸는지도 모르겠네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영리한데요? 예, 네. 근데 이제 어쨌든 푸틴도요. 대통령 되기 직전에 그다음에 대통령 된 다음에 빌 클린턴 만났을 때 예. 만약에 러시아가 존중 이해가 존중된다면 why not?
우리라고 왜 나토에 가입하지 않을 이유가? 예. 라고까지도 얘기를 했었어요. 예. 이제 그런 거였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2차, 첫 번째로 나토가 확대된 게, 이제 폴란드, 체코, 헝가리였거든요. 예, 이 나라들 예. 다 옛날 소련이랑 되게 친했던 나라들이잖아요. 네. 근데 이때도 그때 대통령이 옐친이었는데요. 아이고 좀 틀리잖아요. 약속이 하긴 했지만 오케이 했어요. 오케이 했는데 그때 그 옐친이 다른 단서가 뭐였냐면 그 대신 더 이상 그러지 마. 여기까지야. 특히 소련 속했던 나라들은 절대 안 돼. 그 중에서도 우크라이나는 절대 안 돼.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러시아 안보 보장해. 라고 해서 나온 게 그 유명한 러시아 나토 기본 조약이에요. 아. 그게 1997년에 러시아와 나토가 우리 이제 앞으로 협력하면서 서로 예. 잘 지내보자라고 하는 그런 게 있었군요. 예, 기본 조약을 맺어서 사실 이번에 푸틴이 전쟁을 일으키고 나서 하는 얘기가 지금 그 나토의 군사 인프라를 1997년 이전으로 되돌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요 기본 조약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폴란드, 체코, 헝가리까지만 봐줬는데 더 계속 오니 그것도 안 돼. 이제 그 얘기군요. 예, 그러니까 군사 인프라. 군사 인프라를 그러니까 이미 들어간 회원국을 다 무효로 네. 하라가 아니라 예. 적어도 군사 인프라는 1997년 이전으로 돌려 우리가 처음 약속했던 그 약속 이전으로 돌려놔라라고. 나토 가입까지 어쩔 수 없지만 네네. 그 미사일이나 이런 거 온 거 있으면 그건 일단 뒤로 빼. 네. 근데 어쨌든 옐친도 동의를 했다라는 거죠. 예,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토 확대가 될 땐 더 문제였던 게 뭐냐면 여기는 발트 3국이 들어가 있었는데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이 나라들은 옛날 소련에 속했던 예, 나라들이잖아요. 예. 그런데다가 에스토니아랑 라트비아는 인구의 25%가 러시아인이에요. 그다음에 리투아니아하고는 영토 문제가 있었거든요. 러시아와? 네. 그러니까 예. 그 리투아니아의 칼리닝그라드라고 하는 게 러시아 역외 영토예요. 뚝 떨어진 영토. 아, 네. 들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섬처럼 러시아 영토가 네네. 있더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 1차 때 뭐 폴란드가 나토 들어가는 거랑은 차원이 더 민감한 문제였는데 그래서 푸틴이 아 뭐 이건 아니잖아 역시 저항했지만 그때도 오케이를 했어요. 알았어. 네, 오케이. 그렇지만 그러면서 그때 얘기했던 게 뭐냐면 우크라이나랑 조지안 절대 안 돼. 였었다라는 거죠. 그때도? 네, 그때도. 그러니까 처음부터 나토가 다섯 차례에 걸쳐서 팽창을 할 때 러시아가 항상 지금처럼 극단적으로 반응을 하지 않았고요. 러시아가 이렇게까지 민감하게 반응한 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이 현실화되면서부터. 우크라이나만 아니면 그래도 완충지대가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군요. 근데 저기 저 과거에 소련의 위성 국가였던 나라들은 본인들이 가입하고 싶었겠죠 나토에. 그럼요. 러시아가 무섭죠. 러시아가 그러니까. 옛날처럼 다시 자기들을 위협할까봐. 그러니까 사실은 러시아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도 나토 들어갈 수 있어. 그랬을 때 제일 반대한 게 동유럽 국가들이죠. 왜요? 러시아가 나토에 들어오면 자기들이 나토 위험할 가입한 보람이 없잖아요. 보람이 없군요. 네. 저런 것만 보면 서방이 약속을 안 지켰네요. 약속을 안 지킨 건 맞죠. 근데 이제 그러면 우리한테 이쯤에서 이제 궁금증이 생기는 게 아니 예. 우크라이나한테 왜 이렇게 죽자 사지 하는 거야 러시아는. 그러니까 다 양보하면서도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은 왜. 왜 절대 안 된다는 거야 라고 하는 거에는 이유가 두 가지 차원이 있어요. 예. 첫 번째는 안보 문제고요. 너무 두 가까이 오면 안 된다? 네. 두 번째는 이제 역사랑 정체성 문제인데요. 첫 번째 이제 안보 문제를 제가 조금만 설명해 드려야 될까요? 예. 우크라이나의 가입은 특히 더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그렇죠. 거죠? 네. 왜요? 네, 그걸 이제 말씀드리면 일단 그 말씀 드리려면 일단 우크라이나랑 나토 관계를 조금만 말씀드려야 예. 되잖아요. 예. 근데 우크라이나가 1991년에 이제 소련에서 독립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한동안은 우크라이나는 비동맹이 원칙이었어요. 중립이라고 하는 거. 예. 근데 그러다가 이제 그거에 변화가 생기고 나토 가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된 거는 아까 말씀드린 오렌지 혁명 이후에 친서구 정권이 들어오면서부터였고 그래서 네. 유시엔코 대통령은 이제 나토 가입이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밀어붙였고 더구나 그때 미국 대통령이 부시였거든요. 부시는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넣고 싶어 했어요. 굉장히 강하게 푸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2008년에 예. 되게 중요한 이제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게 그 부크레슈티라고 하는 곳에서 나토 서밋이 있었어요. 우리 왜 얼마 전에 그
마드리드에서 나토 서밋 있었던 것처럼. 근데 거기서 그 나토 서밋 끝나고 선언문 발표하잖아요. 네. 거기에 아예 우크라이나와 조지아는 나토의 회원국이 될 것이다. 라는데 우리 동의한다라고 아예 명기를 해버린 거예요. 와. 그게 이제 2008년이었고 그리고 나서 딱 네 달 만에 러시아 조지아 전쟁이 터져버린 거죠. 러시아가 조지아 가입 못하게 친 거예요, 그럼? 아니, 조지아를 가입 못하게 쳤다라기보다요. 그건 이제 또 다른 거기도 칠러 분리주의 공화국이 있거든요. 그거를 조지아가 공교롭게도. 먼저 쳤어요. 그 경우는 러시아가 먼저 친 게 아니라 조지아가 남오세티아 공화국이 거기도 크림이나 이런 돈바스처럼 친러 분리주의 공화국인데 거기를 조지아가 이제 먼저 쳤고. 쳤다가. 근데 이제 그 전에 이제 러시아는 부글부글 하고 있었던 거죠. 조지아, 우크라이나, 뭐 나토 회원국 될 것이다, 막 이러니까 막 그러고 있던 차에 이제 그렇게 된 거였는데. 그때는 러시아가 정말 순식간에 이겨버렸다면서요? 5일 만에 5일 전쟁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5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예. 이제 그리고 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2014년에 이제 유로마이단 혁명 일어나고 크림 합병 일어나고 그러면서 또 이제 친서구 정권이 들어왔고 또 우크라이나 입장에선 크림 합병을 뻔히 봤으니까 두렵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때부터는 정말 나토 가입이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여서 2017년에는 심지어 이 나토 가입이라고 하는 걸 입법화까지 추진을 해갔고요. 2019년에 헌법을 고쳐요. 그래서 헌법에다가 EU와 나토 가입이라고 하는 게 우크라이나의 정말 가장 중요한 국가의 전략적 목표라는 게 드러나는 그 문장을 헌법 전문에다가 아예 명문화를 시켜버리게 되고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같은 거군요. 예, 그 비슷한 거죠. 예. 그 다음에, 에서 이제 우리가, 유럽적 정체성을 갖고 있고, EU와 나토로 가는 노선은 불가역적이다라고 헌법에다가 명문화를 시켜요. 그리고 이제 젤렌스키가 19년에 대통령이 됐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젤렌스키도 이제 새로운 그 우크라이나 국가안보 전략의 핵심은 나토와의 파트너십 발전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요. 특히 그 크림 합병 이후부터 우크라이나가 우크라이나 군 현대화 작업을 대대적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내전 막 있고 하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걸 주도한 게 미국과 나토였어요. 그래서 미국이랑 나토가 무기, 장비 되고요. 그다음에 우크라이나에. 그 이후로 미국이 거의 한 20억 불 정도 군사 에이드, 그러니까 그 안보 에이드 같은 것들 제공하고, 그다음에 막 교관들 훈련시키고, 근데 우크라이나 군 체계를 나토 표준이랑 이제 일치시키고, 네. 그다음에 대규모 군사 합동 훈련 같은 거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 여러 군사 인프라 그러니까 흑해 무슨 해군 작전센터 막 이런 식의 이제 그런 것들을 막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당시에 우크라이나는 나토에 없었는지 몰라도 나토는 예. 우크라이나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예요. 이제 그걸 이렇게 이제 푸틴이 지켜보면서 이제 푸틴의 그 주장은 뭐냐면요. 아 맞다. 어느 나라든지 자기의 군사 동맹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그건 분명하다. 네. 하지만 안보 불가분의 원칙이라는 게 있다. 이거 너네 유럽이 먼저 얘기한 거 아니냐. 그 안보 불가분의 원칙이 불가분성이라는 게 뭐냐면요. 자국 안보를 위해서 타국 안보를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예. 근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이라고 하는 거는 러시아에겐 실존적 위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국 안보를 위해서 타국 안보를 위협하지 말라라는 거에 준하면 예.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는 거는 러시아 타국 입장에서는 목에 칼을 들 이건 푸틴이 직접 쓴 표현인데요.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하는 건 러시아 목에 칼을 들이대는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 제쳐두고 예를 한번 이제 들어보는 거죠. 푸틴이. 만약에 이제 지금 아까 군 현대화가 막 나토 이루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개발된 군사 인프라가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을 해서 그게 만약에 나토 기지화가 되고 거기에 여러 타격 시스템이 배치가 되면 우크라이나에서 모스크바까지 예를 들면은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는 7분에서 8분이면 도착한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극초음속 그건 없지만 그 경우는 4, 5분이면 도달하기 온다. 때문에 그것이 주는 위협은 단지 이 러시아가 엄청 넓잖아요. 유럽 파트뿐만 아니라 우랄 산맥 넘어까지도 그 위협의 영향권 안에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걸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에 오면 신경 쓰일 것 같은데 만약 그렇게 한다면 우크라이나 아니라 우크라이나에 제일 깊숙이가 있는 에스토니아나 저 8번이 어딥니까? 루마니아 같은 곳에 뭐 거기도 미사일 놓으면 뭐 구분 안에 올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예. 말씀드렸듯이 안보 문제도 있고 또 하나 문제가 있다 그랬잖아요. 어떤 정체성 예. 역사 문제. 예. 네, 그 부분까지 설명을 해야 이게 이제 네, 그렇죠. 예. 네, 총체적으로 이해되는데 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그렇게 예민한가? 네, 근데 그 전에 이제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 사실 이제 그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하면 러시아에 너무 위험하다라고 하는 그 푸틴의 주장이요. 예. 러시아만의 주장만은 사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혹시 조지 캐넌이라고 그 사람이 말하자면 냉전의 설계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예. 대소 봉쇄 정책 그 냉전 시대 때 그 대소 정책을 그 입안했던 사람이거든요. 네, 네.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도 그 제1차 나토 확대 이루어질 때 뭐라고 경고를 했냐면 만약에 나토가 확대가 되면 그거는 탈냉전 시기 미국이 한 외교 정책 중에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될 거다라고 경고를 하고 말렸어요. 그러면서 그때 캐넌이 얘기한 게 뭐냐면 냉전이 끝났는데 나토를 왜 확대를 하느냐. 어허. 만약에 나토를 확대를 하면 러시아는 당연히 반응을 할 거고 그러면 나토 확대론자들은 러시아는 원래 저렇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다. 왜 그런 일을 하느냐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왜 러시아를 괜히 자극하냐. 네. 내버려뒀으면 평화인데.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요즘 사람으로 얘기를 하면 미어샤이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예. 이분이 되게 유명한 러시아 정치학자예요. 시카고대 교수인데요. 예. 뭐 좌파학자도 아니고 현실주의 아주 대표적인 현실주의 정치학자인데요. 네. 이 미어샤이머 같은 경우는 이미 2014년에 그 유로마이단 그 1차 이걸 저희가 1차 우크라이나 사태라고 하는데 예. 그때 있을 때부터 이 우크라이나 현재의 위기는 서구의 잘못이다. 논문 제목이 그래요. 그냥 논문 제목이. 그래서 이제 그분이 얘기하는 그 핵심이 뭐냐면 역지사지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그 옛날 1962년에 쿠바 미사일 네. 그 사건 아시죠? 있죠. 네. 미국의 턱 밑으로 러시아가 미사일 보냈다가 케네디가 예. 전쟁 불사하겠다 그래서 일촉 즉발 그렇죠, 그렇죠. 있었죠.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소련도 물러났고 그때 쿠바가 미국 코앞이잖아요. 근데 한다니까 미국도 막 펄펄 뛰었단 말이에요. 예. 그다음에 이제 또 그 미어샤이머가 예를 드는 게 만약에 중국이 군사 동맹을 만들어서 예. 캐나다랑 멕시코를 집어넣으려고 하면 우리 미국이 가만히 있겠냐? 그러면서 지금 러시아가 저렇게 하는 거 그 과장된 게 아니다. 이해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냥 우크라이나 나토 더 이상 팽창하지 말고 우크라이나는 중립국 버퍼존으로 남겨놔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고 실제로 이 미어샤이머는 전쟁이 이제 나고 나서도. 똑같은 그 입장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게 뭐냐면 이게 전쟁 나고 나서 러시아 국방부에서 트윗 제 외무부에서 트윗한 건데요. 네. 이게 그 미어샤이머가 쓴 논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봐라 우리가 주장하는 게 우리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니네 학자도 그러잖아. 음흠. 이러면서 약간 이제 자기들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트윗까지 할 정도로 사실 유명한 학자고 그리고 하거든요. 네. 아, 저분이군요. 네. 그렇다면 미국은 결국은 이제 미국이 오케이 해서 계속 이제 그 나토 가입국이 늘어났을 텐데 미국의 생각, 의도, 전략은 뭐였을까요? 근데 그냥 만용 실수? 아니요, 만용 실수는 아니죠. 굉장히 어떤 미국의 일종의 지정학적인 판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어떤 유럽과 미국 간의 어떤 군사적인 안보 협력이라든가 이런 네. 것들을 더 이제 끈끈이 하면서 또 그거를 리드해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유지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 말씀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게 유럽은요. 적어도 이 전쟁이 나기 전까지 미국하고 생각이 달랐어요. 유럽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네. 2008년에 우크라이나 조지아는 나토 회원국이 될 것이다 이래갖고 난리 났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예. 그때 미국은 부시는 아예 그때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넣어버리려고 그랬는데 그게 왜 안 됐냐면 그때 메르켈하고 사르코지가 결사 반대했어요. 아, 저러면 러시아 자극해서 안 된다. 그것도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단지 이제 러시아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그 유럽은 그런 미국에 대한 경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략적 자율성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유럽의 안보는 유럽의 힘으로 한다.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예. 어. 그러니까 너무 유럽의 안보가 미국 중심의 나토에 이렇게 종속되는 그게 아니라 유럽은 유럽의 힘으로 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노선들이 있었거든요. 예, 예. 물론 이제 유럽이 미국에 비해서 러시아의 어떤 자원 의존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어떤 주장에 대해서 또는 나토 확대에 대해서 미국과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거는 단지 자원 의존도 때문만이 아니라 어떤 유럽의 안보의 군사적 자율성, 안보적인 그 독립성에 대한 유럽 국가들의 어떤 그게 있었던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거죠. 받아줘도 우리가 알아서 받아주고 말고 할 테니 네. 미국은 거기까지는 간섭하지 마셔야 네. 그런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유럽의 안보는 유럽 우리의 힘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게 컸기 때문에 사실은 크림 합병이 있은 후에도 이 예. 전략적 자율성, 그다음 나토 확대에 대한 경계, 아. 뭐 이런 것들은 유럽의 기본적인 어떤 그 기조랄까요? 그럼 유럽 국가들도 반대해. 러시아도 싫어해. 그런데 굳이 미국은 그렇게 해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불편한 그 나토 가입국들을 확대해서 얻을 게 뭐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미국이요, 뭐 중동이나 이런 곳에서도 여러 가지 뭐 민주화라든가 색깔혁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지원하고 예, 예. 했잖아요. 그런 거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그냥 할 수 확장 있겠죠. 본능인 것 예. 같다. 그다음에 사실 그 트럼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이 어떤 뭐랄까요, 세계의 큰 형님, 어떤 경찰 국가로서 어떤 그런 그 위치. 뭐 이런 유럽에서도 그걸 갖고 싶었다. 일종의 이제 패권이랄까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러시아에 대한 견제라고 하는 거는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 미국에 필요한 거이기도 했을 거고요. 그 여러 국가들이 나토에 가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혹시 러시아가 침공할 수도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침공하듯이 나토 가입이 안 돼 있었다면 뭐 에스토니아 등등에 그러면 유럽 국가들이 자동 개입이 안 되지 않습니까? 나토 네네. 회원국이 아니면. 네. 그래서 가입을 안 시켜놓으면 다시 이제 힘을 기른 러시아가 고르바초프 때는 우리 힘 없어 이제 그냥 우리 무너질래 해서 무너졌는데 이제 푸틴쯤 되면 석유값도 많이 오르고 해서 뭔가 힘이 생겼잖아요. 네네. 힘이 생긴 러시아가 그렇게 또 하나씩 하나씩 과거에 소련의 위성국들을 자기 영토로 만들려고 하는 생각이 있을 수 있으니 나토에 가입시켜 놔야 그걸 막을 수 있지. 그냥 내버려 두면 어느 날 그냥 비스켓 먹듯이 하나씩 하나씩 갖고 가면 그거 유럽 국가들이 나토 회원국도 아닌데 같이 가서 싸워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러다가 다시 옛날 소련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을까요? 아, 당연히 했겠죠. 그다음에 아. 이제 거기에 그 예전에 동유럽 국가였고 소련이랑 친했던 소련 입장에서는 친했는지 몰라도 동유럽 국가 입장에서는 얼마나 무섭고 그리고 많은 피해라든가 예, 예. 이제 고통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이 자발적으로 사실 아. 억지로 끌고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그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나토에 가입한 이유는 지금 이프로님이 설명하신 다 바로 그 논리에 아하, 기반해서 들어간 거죠. 그러니 그걸 안 받아줄 수도 없었다 미국은. 예.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러시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민감하게 생각했던 거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에 네. 동유럽 국가나 다른 국가들이 들어간 건 심지어 이제 발트 지금 네. 얘기하신 에스토니아나 예. 발트 3국까지 들어간 거에 대해서도 오케이.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안 돼. 안 돼. 이랬던 거잖아요. 전략적으로도 너무 민감하고. 네. 너무 형제 국가입니까? 또 러시아가 그래서, 보기엔. 그래서 예, 그 예. 부분을 예.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예. 그래서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안보만큼이나 중요한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역사와 그 국가 정체성 문제 예. 이제 이거하고 관련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이거와 관련해서 푸틴이 주장을 하는 게 핵심이 뭐냐면,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단지 이웃나라가 아니고 러시아의 한 부분이다. 뗄 수 없는 한 부분이고 형제 국가다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또 제일 이제 저게 무슨 소리야라고 얘기하는 게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러시아가 만들어준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얘기를 주장을 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나라꼴을 만들어준 게 누군데라고 이제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 레닌하고 볼셰비키가 우크라이나를 국가로 만들어줬다라고 네. 하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 전에는 거기는 국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아. 제가 그걸 위해서 이제 그 두 나라의 역사를 간단하게 와. 제가 정리를 해봤거든요. 네.
지금 왼쪽이 이제 러시아예요. 그래서 쭉 있죠. 그다음에 오른쪽이 우크라이나예요. 근데 제가 지금 빨갛게 표시한 부분 있잖아요. 예, 그게 예. 두 나라가 같은 나라일 때예요. 아, 같은 나라일 때. 러시아 역사책에도 나오고 우크라이나 그렇죠. 역사책에도 나오는. 예, 그러니까 키예프 공국, 제정 러시아, 소련. 그래서 요거 이 두 나라가 같은 나라에 속했을 때를 따지면 거의 한 600년 정도가 좀 못 된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다가 더 중요한 건 여기 보시면요. 이게 러시아 고대사잖아요. 예. 여기 우크라이나 고대사거든요. 어때요? 같죠. 키이우가 키예프잖아요. 네.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는요. 고대사를 공유해요.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선 우크라이나가 사라지면 고대가 날아가 버리는 거가 되는 거죠. 예전에 러시아 사람들이 우크라이나라는 땅에서 살았었어. 키이우에 해당해서. 야, 이게 우리로 치면 함께 산 거죠. 네,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분리가 이렇게 돼 있다가 다시 이제 제정 러시아 때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이 코사크 헤트만국이 완전히 폐지가 된 게 네. 1783년인가 그러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혁명 일어날 때까지 같이 있다가 이제 소련 때 또 다시 같이 있고 이제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보시면 그 우크라이나가요. 우크라이나라는 이름으로 예. 처음으로 어떤 우크라이나라는 이름의 행정적인 그런 지리적인 단위로 처음 등장한 게 1917년이에요. 네. 생각보다 굉장히 늦죠. 근데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이 생기고 그러고 나서 막 둘이 경쟁하다가 이 우크라이나 인민공화국은 2021년에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나서 그냥 소련으로 흡수가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우크라이나 민족이 있고요. 예. 우크라이나 어가 존재했고 우크라이나 문화가 당연히 존재했죠. 하지만 그게 어떤 현대적인 정치체, 국가성, 그러니까 스테이트 푸드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게 된 거는 소비에트 러시아 우크라이나 때부터인 게 맞는 거고요. 그거를 만든 게 이제 레닌인데요. 사실요. 레닌하고 스탈린은 굉장히 많이 달랐고요. 네. 그래서 레닌이 이제 소련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소련은 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네. 그 안에 러시아 소비에트 공화국, 우크라이나 벨라루 이렇게 15개 공화국이 예, 예.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그게 소 연방하고 예. 뚜껑을 이렇게 덮은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소련 만들어질 때 스탈린은요. 그렇게 하지 말고 러시아 연방 안에다 소연방을 만들지 말고 네. 러시아 연방 안에 나머지 국가 14개를 자치공화국으로 넣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레닌은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게 이제 레닌은 민족 자결에 대한 레닌의 어떤 정치적인 신념이 있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게 아니라 각각의 민족들이 독립한 그 국가 형태로 그러니까 완전한 네이션 스테이트 형태로 15개 공화국들이 모여서 그게 소련 이렇게 이제 해서 그렇게 결국은 된 거죠. 아, 좀 더 독립성을 주자고 그쵸. 했다는 거죠, 레닌이. 그러니까 각각의 하나하나가 네이션 스테이트를 만들어서 그렇게 이제 한 거고. 미국처럼 캘리포니아 뭐 이러지 그쵸. 말고. 그래서 그 소련 연방제를요. 예. 뭐라고 얘기하냐면 혹시 이프로님 마트로슈카 아세요? 러시아 인형 예. 중에 연년 예. 또 나오고 계속 연년 나오고 또 나오고. 예. 그래서 그 연거 이렇게 다 놓으면 그 똑같은 모양이 조금 이렇게 네. 크기 다른 게 있는 예. 거죠. 그런 거 같은 거죠. 러시아는 더 크고 작고 그, 뭐 뿐이지, 해도 그렇게 이렇게 각자의 네이션 스테이트가 이렇게 모이게 되는 이제 그렇게 그런 식으로 레닌이 국가들을 이렇게 만들고 나면 네, 예. 그러면 이제 그 국가를 만들어야 될 그 내용들을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랬을 때 레닌이 그 했던 정책이 토착화 정책이었어요. 토착화 정책이라는 거 뭐냐면 현지인을 발탁해서 현지인을 고용하고 현지어를 사용한다라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 그 네이션 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인을 발탁해서 고용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가 기관이라든가 행정 기관 뭐 이런데 네. 그다음에 우크라이나어로 나라를 다스린다였어요. 아하.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일제 시대 때는 일단 우리나라 글자 없죠. 말 못하게 네, 하고 네. 민족 문화 탄압하고 동화 정책을 하잖아요. 네. 레닌은 정반대의 정책을 사실 취했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 당시에 우크라이나 행정기관에서 그 행정문서를 네. 우크라이나어로 작성하던 비율이 그 전에는 20%밖에 안 됐어요. 네. 다 러시아어로 작성을 했는데 예. 이 토착화 우크라이나와 정책이 시행되고 나서 그게 70%까지 오히려. 늘어났고요. 당연히. 왜냐하면 우크라이나어로 하게 했으니까. 레닌 때. 네. 그다음에 그전에는 이제
뭐 초중고등학교에서 다 러시아어로 가르쳤으면 이제는 80%가 다 우크라이나어로 가르치고요. 그 당시에 그 전에는 우크라이나어로 발행되는 신문 비율이 30%밖에 안 됐는데 이 정책을 시행하고 나서는 그게 92%가 되고. 야, 그럼 푸틴 입장에서는 아, 그 레닌 그 선배 때문에. 그렇죠. 그 선배가 그 우크라이나 너희들은 독립이야 뭐 이런 얘기 하는 바람에 네. 쟤들이 진짜 독립인 줄 안다. 아, 그때 망쳐놨어라는 생각을 하겠네요.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똑같은 얘기를 아.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레닌이 이렇게 토착화 정책을 함으로써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어떤 내셔널 엘리트라고 하는 층이 만들어지고요. 그러네. 우크라이나어, 우크라이나 민족 문화가 굉장히 발전을 했어요. 그리고 사실 그 전에는 워낙 제정 러시아랑 막 이렇게 섞여 살았기 때문에 소수의 엘리트, 각성한 엘리트들 말고 이 풀뿌리 그 민중들은 그런 자각이 별로 없었는데 오히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아, 나는 생겼다. 우크라이나 국민이다라는 그런 게 이제 풀뿌리까지 이렇게 대중 국가성이라고 하는 게 확대되는 결과를 가졌고요. 근데 이게 스탈린 시대 때 그 유명한 반민족 정책을 쓰면서 이게 이제 굉장히 억압이 되고 그랬지만 그 이후에 흐르쇼프랑 브레즈네프 때도 이게 우크라이나에서는 더구나 다른 공화국보다 더 크게 자율성이 주어졌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요. 흐르쇼프가요. 네. 정치 자기 이력을 시작한 곳이 돈바스예요. 아.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서 자기의 중요한 정치 이력을 시작해서 나중에 소련 최고 지도자가 된 거고요. 네. 브레즈네프는 아예 우크라이나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 그 나라 그러니까 그 분위기를 더, 아는군요. 네네. 그런. 팔이 안 늙었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푸틴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국가성이라고 예. 하는 걸 레닌이 만들어줬다라고 하는 거는 팩트 자체는 맞아요. 근데 이프로님이 말한 것처럼 평가가 다른 거죠. 푸틴은 아. 그 레닌을 비난을 하는 거예요. 러시아에 너무 해를 끼쳤다라는 식으로. 근데 그건 아니죠. 레닌은 해야 할 일을 한 거고 그게 당연한 거고 그걸 비난하는 푸틴이 잘못된 거죠. 근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렇게 독립시키는 정신을 불어넣으면 안 좋았던 게 아니었겠어요? 아니죠. 러시아 입장에서도 우크라이나 그러니까 러시아가 그럼 이프로님 생각에는 러시아가 모든 나라들을 다 뺏어서 러시아로 만들고 실패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건 아, 푸틴은, 아니죠. 아, 푸틴은 그런 생각은 아니에요? 네. 푸틴도 그렇게 심한 거는 아니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푸틴이 이거를 강조하는 이유는 그만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라고 러시아는, 하는 나라들은 이렇게 떼기 힘들 만큼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먹으려는 건 아니지만 독자적으로 국가는 존재하되 우리랑 형제 국가여야 되는데 왜 자꾸 저렇게 유럽으로 붙으려고 그러냐? 네. 근데 사실은 형제 국가면 더 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형제 국가면 더더욱이나 침공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사실 이제 국제 정치 이론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간의 상호 의존성이 커지면 전쟁이 날 가능성이 낮아진다. 네, 그렇죠. 근데 저는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부니까 검은 머리가 화뿌리 되도록 싸우는 거지 남이면은 사실 뭐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살아라 하는 거지 싸울 이유는 사실 없는 거죠. 어찌 보면 그런 역사의 긴밀성이 없었다면 푸틴도 굳이 우크라이나를 저렇게 병합하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뜻입니까? 예, 이제 일단 근데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병합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체를 예전으로 돌려놓고 싶다는. 근데 이제 푸틴이 주장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목표 이제 뭐 그거를 얘기를 자치구 내놓으라고 하는 거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제가 설명드린 걸 쭉 연결을 네. 해보면 아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제가 지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국가의 주요한 구성 요소 중에 하나가 영토잖아요. 네. 근데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의 영토를 국경을 확정한 게 또 스탈린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도 보시면 여기 이 부분은요. 네. 2차 대전 전에는 이제 폴란드하고 루마니아, 체코에 속해 있었는데 네. 2차 대전 때 스탈린이 뺏어서 우크라이나. 붙여준 거예요? 네. 그래갖고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국경을 최종적으로 확정한 사람은 스탈린인 거죠. 우크라이나는 사실상 내 나라라고 보고 저기다 붙인 겁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내 나라, 내 거기 때문에 붙였다기 보다는 같은 예. 소련이니까. 예. 그 다음에 사실 이 여기가 실제적으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많이 살고 우크라이나 영토였는데 이제 폴란드에 뺏기기도 하고 뭐 그런 점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다시 되찾아서 붙여주고 뭐. 예. 근데 이런 영토, 예, 이제 그런 거고요. 아, 사실상 우크라이나를 본인들이 만들었다고 생각하겠네요, 러시아는. 아, 근데 이제 뭐 만들었다라고까지 생각하기보다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린 걸 요약을 하면 말하자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고대를 구성하고요. 그다음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근현대를 구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나라 간의 그 어떤 상호 관계라고 예. 하는 게 이제 굉장히 밀접할 뿐더러 그다음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는 같은 동슬라브족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남북한처럼 한 민족은 아니지만 같은 동슬라브족이고요. 그래서 인종적인 그러니까 어떤 육체적인 차이가 없어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어적으로도 예. 종교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또 지리적으로도 이제 굉장히 이렇게 동질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실제로 러시아를 이렇게 가보시면요,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고 조금 과장하면 예. 한 세 집 걸로 한 집 정도는 이제 아버지는 러시아 사람인데 엄마는 우크라이니라서 우크라이나에 가면 외할머니 계시고 이모 있고 사촌 있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너무 많거든요. 아, 그런 식으로 이 두 나라가 이제 굉장히 밀접하게 이제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수가 있는데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두 나라가 굉장히 오랜 기간 역사들을 공유해 온 게 특히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뭐 러시아가 제국의 같은 인민 소비에트의 뭐 같은 그 연대 뭐 이런 걸 얘기한다 하더라도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상처고 트라우마의 기억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게 그 홀로도모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1932년에서 33년 사이에 우크라이나인이 250만에서 350만 사이가 굶어 죽었어요. 그러니까 대기근이 벌어졌는데 그 당시 인구가 3천만 정도였으면 예. 인구의 10분의 1이 이제 아사를 한 건 엄청난 참사죠. 근데 사실은 이제 이거를 이제 우크라이나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스탈린이 그 스탈린 당시였는데 스탈린이 우크라이나인을 아예 그 절멸시키기 위한 아주 고의적인 제노사이드였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 그렇게까지 얘기할 수는 없는 게 왜냐하면 비슷한 시기에 러시아 남부 일단 멀리는 카자흐스탄에서도 그런 대량 아사 사건들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되게 의도적인 제노사이드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게 인재 그러니까 스탈린의 강제적인 농업 집단화와 네. 그다음에 그 강력한 산업화 정책이 낳은 인재라고 하는 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라고 얘기될 수 있고요. 그러면 그 사건이 일부러 식량 안 보낸 식량 가져가서 안 보낸 게 아니라 네. 어쩌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러시아 남부에도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그러니까 그게 일단 이제 그 당시 스탈린이 농업 집단화, 예. 집단 농장 같은 거 만들 때,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크라이나는 되게 비옥한 토지들이 네, 네. 있어서 이제 농부들이 땅에 대한 어떤 애착 같은 것도 되게 크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사실 집단 농장 하는 거 좀 싫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약간 이제 반발 같은 게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스탈린이 소비에트의 정책을 따르지 않는 이를 좀 반동 그러니까 예. 꿀락이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굉장히 이제 탄압을 했어요. 그다음에 그때 이제 또 스탈린이 굉장히 그 급속한 산업화, 공업화 정책을 쓰면서 그거를 하기 위한 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농산물들을 수출을 많이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이제 모아야 되잖아요. 증발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되게 뭐 기근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줄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증발하기로 했던 목표량을 채우기 위해서 네. 막 뿌려야 될 씨앗까지도 막 뺏는다고 사람들이 최소한 먹어야 될 것까지도 뺏고 막 이런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는데도 예를 들면 수출은 한다라든가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잘못된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 정말 뭐 제노사이드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거는 스탈린에 의한
막을 수 있었던 대량 참사였다라는 데는 그 이론의 어지가 없는 것 같고요. 정신없었군요 정말. 네, 그래서 실제 이게 그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당연히 너무나 큰 상처로 남았을 거.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사진은 뭐예요? 이 사진이 키이우에 가면 그 이 홀로도모르 기념 박물관이 있어요. 기념관이. 그 기념관에 우리나라 말하자면 소녀상 비슷하게 이 홀로도모르를 겪은 소녀의 상입니까? 예, 그 상징하는 어떤 아이고. 소녀상이고요. 이 뒤에 보면 큰 그 양초 모양의 네. 건물 보이시죠? 그래서 이 홀로도모르 기념일 되면 이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다 초를 이렇게 켜서 이제 그때 그 희생당한 분들을 추모하고 그때를 하는. 생각하는. 근데 굉장히 이렇게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요. 이렇게 이제 그 우크라이나가 그 소련에 함께 있었던 거로 인해서 너무나 큰 그 비극을 겪었잖아요. 네. 근데 되게 이제 아이러니한 거는 또 그 스탈린의 홀로도모르를 낳은 농업 집단화와 급속한 산업화, 공업화 정책의 최대 수혜지가 또 우크라이나예요. 그 중에서도 돈바스. 그건 또 왜 그래요? 왜? 그러니까 그 우크라이나의 돈바스 지역을 예. 소련이 그러니까 가장 그 소련 전체 공업화의 어떤 상징으로 삼아서 거기를 굉장히 많은 투자 뭐 이런 걸 통해서 급속하게 개발을 시켰고요. 그래서 그 드니에프르 강에 대규모 댐, 예. 대규모 수력 발전소, 초대형 수력 발전소 같은 게 말하자면 소련 공업화의 상징 같은 존재였고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거 아시죠? 그러니까 소련 해체되고 나서 우크라이나가 세계 3위의 핵강국이었던 네, 거. 네, 핵무기가 그러니까 다 거기 있었다면서요? 그 이유가 뭐냐면 소련 최대의 군산복합체가 바로 거기 우크라이나에 있었기 때문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그 저희가 이제 북핵 문제랑 얘기를 하면서 우크라이나가 그때 1994년에 네. 안전 보장 받고 경제 발전 지원 받는 대신에 핵 포기했잖아요. 예.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라고 하는 그때 우크라이나가 핵만 포기 안 했어도 이런 꼴은 안 당했을 거다. 그러니까 그거 보고 북한이 우리도 핵 절대 놓으면 안 돼. 이런 식의 잘못된 교훈을 줄 거다라는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뭐 그런 면도 있긴 하지만 사실은 이게 좀 달라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그때 세계 3위 핵강국이 된 거는 북한처럼 자기들이 작정을 하고 개발을 했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소련 시대에 그 최대 군산복합체였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위치를 했었던 거라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이 핵이 내 거다라고 이렇게 소유권을 막 주장하기도 좀 애매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핵을 제대로 관리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여력도 되지 않았죠. 그래서 그때 그 핵무기, 그때 뭐 핵탄두가 1800개 정도 있고, 그 다음에 핵미사일도 막 176기 정도 있고 한 거 다 소련으로 보내서 폐기하는 식으로 다 포기를 했거든요. 그럼 스탈린의 소련은 우크라이나를 그냥 자기네 영토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러니까 핵시설을 거기다 놓고. 그러니까 소련이라고 하는 큰 거죠? 범위 내에서의 이제 하나였던 거고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는 너네가 남이냐라고 그렇지. 하는 특히, 게 이제 더 있었던 거죠.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나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실 이제 저희가 지금 생각할 때는 우크라이나 국민 나토가 엄청 바랬을 바랄 것 같아요. 지금은 당연히 네. 바랄 거고 옛날에는 어땠을까요? 전쟁 전에? 네. 어땠을 것 같으세요? 전쟁 전에도 바랬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제가 이 그래프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전쟁 전에 네.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대대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2002년부터? 네. 그러니까 예. 이 우크라이나가 나토하고 협력 차원이 아니라 나토 가입을 처음으로 얘기한 게 여기 이 사람 보이시죠? 예. 이게 우크라이나 2대 대통령인 쿠치마 대통령인데요. 2002년 이 대통령 때부터였거든요. 네. 네. 그래서 2002년부터 2021년까지 2021년이 우크라이나 독립한 지 30주년 네. 되는 해라 그걸 기념해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나토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변해왔지 하고 한번 쫙 추적을 해본 거예요. 네. 지금 이 보라색 선이 분홍색? 네, 분홍색 선이 찬성일까요? 반대일까요? 아, 정말 러시아어를 하나도 모르니 예, 이거 우크라이나어예요. 우크라이나어예요? 네, 이게 반대예요. 예, N으로 시작하니까 NO인 것 같습니다. N이 어디 있죠? 저 N 아닌가요? N 아닌데? 여기 이게 자고요. 프로찌라고 하는 게 반대고요. 자가 아, 찬성이에요. 저 알파벳 N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N이요? 분홍, 저 보라색 분홍색. 아, 이게요? 네. 대문자예요. 그래서 이게 아, 영어 알파벳으로는 P에 해당하는 거예요.
두번 틀려서 맞췄군요. 예. 위에가 자, 찬성. 그 아래 분홍색이 프로찌, 이게 반대고요. 네. 밑에 스클라드나 스카자치는 말하기 좀 어렵다. 아. 응답 곤란 뭐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처음에 2002년에는 반대네요. 반대. 아니 처음 2002년에는 반대하고 찬성이 똑같이 비슷했다가, 출발해요. 32%로. 예. 예. 하지만 일정 기간 동안은 반대가 압도적으로 높았고요. 그러다가 이게 지금 역전되죠. 이게 언제냐면 크림 합병 있고 나서 처음으로 나토 가입 찬성이 반대보다 높아지게 돼요. 반러시아 정서네요. 네. 근데 이제 그 직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지금 찬성하고 반대 비율이 16대 67이니까 3배가 넘어요.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반대가 반대. 많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는데 크림 합병이 있고 나서 이제 아 나토 가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처음으로 나토 가입하면 안 된다보다 높아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48%거든요. 예. 그게 지금 전쟁 직전까지 더 낮아지다가 2021년에 48%로 쭉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크림 합병이 갖고 있는 사건성을 염두에 두면 이 생각보다는 되게 48%는 낮은 거죠. 그러니까 국민 과반수가 안 되는 안 거니까. 되는 거니까. 예, 그랬는데 이게 전쟁 있고 나서거든요. 네. 이게 지금 2022년 6월 달이에요. 한참 전쟁 한창일 때. 예, 찬성이 72%까지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좀 전에 보여드린 이 그래프를 보면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우크라이나 정치 지도자들보다 훨씬 더 좀 신중하고 현명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왜 반대했을까요? 저 분홍색은? 저 무렵에?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크라이나 내에는 친러 성향의 있죠. 예. 네. 그다음에 아예 러시아계인 주민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그 나토 지지율 조사는 그 친러 지역에서는 설문지 안 돌렸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거 빼고. 네. 그러니까 보니? 합병 지역이나 6월이니까 합병은 아직 있기 네. 전인데 예. 크림이라던가 돈바스 분리공화국은 빼고 한 거죠. 야, 그 전쟁 중인데도 70%만 찬성했으면 요즘엔 또 더 올라가지 않았을까요? 그렇군요. 네. 저게 러시아를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신중한 여러 가지.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하고 근데 사실은요. 그 2021년까지만 하더라도요. 우크라이나 국민한테 러시아인에 네.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좋아, 싫어라고 물어봤을 때 77%가 좋아 또는 보통이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러시아인하고 러시아 정부를 구분하는 게 있었어요. 크림 합병 이후까지도. 제가 그건 이따가 그것도 이제 통계 예. 나온 김에 보여드릴까요? 이게 이제 러시아인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감정이거든요. 네. 전쟁 전이랑 전쟁 후예요. 보시면 전쟁 전에는 좋다가 47%, 보통이다가 30%니까 네. 그냥 노멀한 게 77%나 됐었는데 전쟁 일어나고 나서 싫다가 그만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크림 합병이 있고 막 이랬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 전만 하더라도 우크라이나인들이 러시아 정부는 모르지만 러시아인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감정이 훨씬 많았다라는 거죠. 그랬는데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이렇게 바뀐 거고요. 네. 그다음에 다른 중요한 그 이슈들을 보면 지금 이게 2022년부터 아주 최근까지 여론조사 결과거든요. 네. 젤렌스키를 지지하는 게 84% 지지율이 그다음에 어떠한 경우에도 영토 양보를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게 87%고요. 그다음에 러시아 아니 우크라이나가 이길 것이다라고 승리를 확신하는 경우가 96%, 러시아 군에 대한 신뢰도가 96%. 우크라 군에 대한 신뢰. 네. 우크라이나 군에 대한 신뢰도가. 신뢰.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쟁 일어나기 전에 푸틴이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한 것이 어떻게 보면 뭐 인정할 수 있고 근거가 있을 수 있지만 오히려 전쟁으로 인해서 그 모든 정당성이 무너졌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러네. 사실 전쟁 푸틴이 정말 그 어려운 일을 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 전에는 유럽이
지금 같지 않았단 말이에요. 네. 나토 주위로 총 집결하고 막 이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오히려. 근데 전쟁 일어나고 나서 정말 스웨덴, 핀란드까지 다 나토로 집결하게 됐죠. 그리고 전쟁 전에 막 브렉시트 사건 이런 것처럼 EU가 막 분열하고 흔들리고 있었는데 지금 막 똘똘 뭉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어려운 일을 부친이 해낸 거고요.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크림 합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토 가입, 국민 과반수가 찬성을 하는 사람이 국민 과반수가 안 됐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압도적인 찬성으로 돌려놓은 거. 그다음에 푸틴이 열일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푸틴이 그 불가능한 일을 이 전쟁으로 그러니까 본인이 원했던 거가 다 지금 거꾸로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가 문제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전쟁을 왜 한 것일까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군요. 지금 보여주시는 표는 우크라이나에 사는 사람들 중에 우크라이나인은 78%, 러시아인은 17%.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하고 이제 우크라이나가 워낙 역사적으로 이렇게 밀접하게 살다 보니까 이게 섞였네요. 인구에도 반영이 돼요. 그래서 그 전체로는 우크라이나인이 77%, 러시아인이 한 17%, 그러니까 20%가량 되는 거죠. 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동남부는 이게 훨씬 더 많아요. 바뀌어있네. 그래서 이 돈바스 지역 같은 경우는 40% 정도가 러시아인이고요. 네. 일단 크림은 거의 60%가 러시아인이에요. 그래서 크림은 압도적으로 99%가 뭐 지지했다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어 사용률도 보면 크림은 97%. 그러니까 사실은 크림 사람들은 다 러시아어 쓰는 거죠. 그다음에 돈바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높죠. 그래서 동남부 전체로 보면은 한 92% 정도가 러시아어가 더 친숙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우크라이나 전체로 봤을 때도요. 러시아어도 하고 우크라이나도 하는 사람이 우크라이나 전체 국민의 한 68%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 두 말이 어느 정도 차이 나요? 한국 우리나라 말 제주도어 차이 정도예요? 아니면 한국어 일본어 차이예요? 우리나라 제주도어보다는 더 가까운 것 같은데 더 가까워요? 네. 아 거의 그러니까 그냥 같은 말이구나. 굉장히 아니 같은 말이라고까지 얘기할 수는 없지만 같은 단어가 굉장히 많고요. 근데 문장 구조 같은 것들이 제주도 말 잘 못 알아듣는 문장도 있고 알아듣는 문장도 있고 그러잖아요. 안 배워도. 네네. 근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그거보다 가까우면 전라도 사투리와 강원도 사투리의 차이 정도인가요? 그거보다는 멀어요? 네. 근데 아무튼 굉장히 많은 단어들을 같이 쓰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이프로님 젤렌스키가 러시아어가 네이티브인 거 혹시 아세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우크라이나는요 국어는 당연히 우크라이나어지만 사실상 이중언어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젤렌스키 같은 경우도 러시아어를 네이티브로 구사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전쟁 그때 젤렌스키가 러시아 국민 상대로 연설 평화 호소하는 연설을 했잖아요. 예, 예. 그때 유창한 러시아어로 연설을 했거든요. 우크라이나 국민들 상대로? 아니 러시아 국민들 상대로. 연설을 하는데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정말 유창한 러시아어로 이거는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관계 아니면 있을 수 없는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러시아어를 그냥 배우고 그렇게 자라서 그렇게 됐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섞여 사니까. 예. 그리고 워낙에 이제 그다음에 우크라이나에 우크라이나인하고 러시아인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소수 민족들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그 소수 민족 사이에 소통어는 러시아어. 그래서 예, 방송 같은 것도 이제 전쟁 전에는 러시아어로만 하는 방송들 이런 것들 제가 저희가 태어나서 두 가지 언어를 사용해 본 경험이 없어서 이게 어떤 느낌일까 싶긴 한데 막 그럴 수 있겠네요. 예. 그래서 실제로 그 젤렌스키랑 푸틴이 이름도 같은 거 아시죠? 몰라요. 저는 웬만하면 모릅니다. 설명해 주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푸틴이 블라즈미르 푸틴이고요. 예? 젤렌스키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거든요. 아, 그게 그거예요? 블라즈미르하고 볼로디미르는 읽는 법이 약간 다른 거 같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블라즈미르라고 하는 건 러시아에서 굉장히 흔한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말하자면 우리나라 한 뭐 철수 영희 할 때 철수 정도로 흔한 이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두 사람이 이제 싸우고 그런 있는, 거예요? 예, 거라고. 이름은 같고 성만 다른. 그러니까 보통 외국은 우리가 이름이라고 하는 게 다 성이잖아요. 그렇죠. 뭐 클린턴, 뭐 바이든 이렇게 그런 성이구나. 의미에서. 그래서 계속 푸
푸틴이라고 발음하시는데. 죄송한 제가 러시아 예. 발음이 푸틴이거든요. 그게 제가 입에 익어갖고. 아, 그래서? 그래서 러시아 원어 그대로 하면 푸틴인데요. 우리나라로 하면 이제 푸틴 이렇게 되는 거죠. 러시아는 그럼 티 발음을 잘 안 합니까? 그게 국외음화가 돼요. 그래서 푸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게 발음된다. 네, 국외음화가 돼갖고. 티 발음을 불편해서 안 하는군요. 네, 그러니까 블라디미르도 블라지미르 이렇게 국외음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돼서. 네. 그래서 저도 상트페테르부르크 거기 갔더니 그쪽 현지인들은 페테르부르크라고 하시더군요. 네, 네, 네. 이름 되게 잘 기억하시네요. 길어서. 아, 국외음화가 저절로 되는군요. 네네. 그래서 이제 약간 이게 발음이 예. 다른 게 있는데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국민들도 나토 가입을 적극적으로 원하는 건 아니었다. 그런데 그거를 분위기였다. 이 전쟁이 이제 뒤집어 놨다는 거죠.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제가 지도를 또 하나 보여드리면 이게 언어 지도거든요. 아까 서북부 동남부 쫙 갈린 거 네. 보셨죠? 언어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노란색은 그러니까 러시아어를 얼마나 많이 사용하냐라는데 보시면 동부나 남부 같은 경우는 압도적으로 러시아어를 사용하고 그러네요, 있고요. 그러네요. 크림도 그렇고요. 근데 이제 반면에 북서부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어 사용 비율이 좀 낮아지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실제로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유로마이단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친서구 임시정부가 세워졌을 때 그 정부가 제일 먼저 한 조치가 러시아의 공용 언어법을 개정을 해서 그러니까 그 당시 우크라이나에서는 주민 10% 이상이 러시아어를 사용하면 그 러시아어를 그 지방의 공용어로 인정,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교나 뭐 네. 공공기관을 쓸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거를 없애는 그런 걸 이제 발표를 하고 나서 안 그래도 크림 그 러시아 친러 지역의 주민들이 되게 불안해하고 있었는데 아이고 이러면서 아 우리는 우크라이나에서 못 살겠다라고 일종의 트리거 역할이라고 할까요? 네. 이제 그러면서 크림에서 주민들이 이제 우리는 분리 독립해서 러시아로 가겠다 이런 투표를 이제 하게 된 것도 이런 언어적인 것까지 다 이해를 해야만 저희가 납득을 할 수 있는 그럴 거죠. 때 우크라이나는 그래 러시아로 가세요 그랬어요? 아니요 당연히 아니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이제 예. 말씀을 드리면요. 아까 이제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역사적으로 굉장히 긴밀하다라고 네, 네. 얘기를 했을 때 그게 가장 두드러지는 게 크림이에요. 그래서 사실 크림은요. 한 18세기 말 정도에 예. 제정 러시아 때 러시아의 영토가 된 이후로 200년 정도 러시아 땅이었고요. 네. 처음에 소련이 출발할 때는 크림은 우크라이나 땅이 아니고 러시아 땅이었어요. 그랬는데 그게 왜 우크라이나 땅으로 갔냐면 네. 1954년에 흐르쇼프가 우크라이나한테 선물을 한 거예요. 크림을 선물을 했는데 우리 두 나라의 그 우정을 기념해서 아, 너 이 땅 너네 가져라. 근데 이제 그 선물을 한 게 그게 또 뭐였냐면 그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고대가 네, 같았는데 찢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합쳐졌잖아요. 네. 그 다시 합쳐지게 된 이제 계기가 된 게 1654년에 당시 우크라이나랑 러시아가 보호 조약을 맺거든요. 예. 그거를 러시아 입장에서는 하나였다 갈라졌던 게 통일했다. 예, 그래서 예. 그게 1654년이니까 그 통일한 300주년 기념으로 1954년에 크림을 선물해 줄게 이렇게 해서 크루쇼프가 준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크림에 그렇게 러시아계 주민들이 60%나 되고 러시아어를 압도적으로 사용하는 게 그런 이제 역사적인 그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크림 같은 경우에는 그런 뭐랄까요 친러 성향이라고 하는 게 다른 곳보다 훨씬 뭐 그러네요, 더 강했고 그래서 크림이 그 당시에 자치 공화국으로 있었던 것도 그런 어떤 크림의 특수한 사정이라고 하는 게 이제 반영된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이 그래프가 러시아인의 크림반도 합병 지지율이거든요. 네. 이게 2014년 크림반도를 합병한 이후부터 작년까지 거의 90%에 육박하죠. 엄청난 지지율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인들은요, 이 크림반도 합병한 거를요, 합병이 아니고 통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잃었던 땅을 다시 회복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러시아인들이 이걸 이렇게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이유는 이 크림반도가 러시아로 오게 된 결정이 크림 주민들의
자율적인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주장은 미국이나 서구의 주장하고 정면으로 대치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4년 3월에 크림에서 주민투표를 해갖고 97%의 찬성으로 네.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로? 러시아로 간다가 이루어졌잖아요. 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서구에서는 이거는 러시아의 강압에 의한 결과고, 그다음에 러시아의 어떤 여론몰이 조작에 의한 결과이기 때문에 이건 인정될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사실 그때 그 투표 전에 러시아 군대가 크림에 들어가 있었던 건 맞아요. 네. 근데 그때 그 군대가 들어간 건 지금처럼 전쟁을 하거나 아까 그 물어보셨잖아요. 네. 침략을 했다 이런 게 아니라 그 당시 이제 친러 반러 막 이래갖고 막 싸우고 그 유혈 사태 막 나고 하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평화 유지라는 차원으로 들어가. 근데 어쨌든 군이 들어간 건 맞잖아요. 국제법 위반인 건 맞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나 서구에서는 이거는 러시아 강압에 의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그 국제법 위반 행위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네. 이 결과까지 러시아의 강압이나 조작에 의한 거라고 얘기를 하기는 어렵고요. 그거에 어떤 근거가 있어요. 야, 예. 그러니까 첫 번째 근거는 크림이 우크라이나에서 분리 독립하겠다고 한 게 이때가 처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1991년에 그 소련 막 해체되고 막 그럴 즈음에 고르바초프가 소련 해체할까 말까 이러고 전 소련 네. 투표했잖아요. 그게 3월이었는데 그 직전에 1월에 크림이 자체 투표를 했어요. 크림 지위와 관련해서. 네. 그랬을 때 그 투표 내용이 뭐였냐면 옛날에 크림이 러시아에 속했다고 했잖아요. 예. 그 러시아에 속할 때 지위를 부활시키는데 찬성하느냐 안 하느냐라고 하는 투표를 했거든요. 네. 그때도 크림 사람들이 93%가 동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크라이나로 그때 분리 독립으로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르쇼프가 네. 54년에 죽기 전에 러시아에 속했을 때 그 크림 지위를 다시 복구시키는 것에 찬성한다라고 하는데 주민들이 압도적으로 찬성을 한 거고 그래서 그 다음에 크림 의회가 우크라이나로부터 독립을 선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크림이 우크라이나에서 분리 독립하겠다고 한 게 이때가 처음이 아니라고 하는 게 한 가지 근거고요. 두 번째 근거는 미국 자체의 여론조사. 네. 결과거든요. 그래서 예. 제가 이걸 보여드리면 어디를 조사한 거예요? 미국 크림이요. 아 크림 지역에서. 네, 하고 우크라이나. 어. 그러니까 이거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는 러시아의 강압에 의한 결과다. 이건 절대 자유로운 투표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크림 합병 일어나고 한 달 만에 퓨 리서치 센터는 미국에서 예. 예, 제일 국제 이런 문제 관련해서 제일 유명한 서베이 기구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인 크림 사람 포함해서 설문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 91%가 그때 그 주민투표는 자유롭고 공정한 분위기에서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 끼이우 정부는 이 크림인들의 이 투표 결과를 인정해야만 한다가 88%가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1년 후에 이제 갤럽하고 독일 또 예. 여론조사 기관에서 여론조사를 했고 그 결과가 포브스지에 지금 제가 그 캡처한 게 그 기사거든요. 예. 1년 지나서 해보니까 이제 미국하고 EU하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는 크림인들을 구원해줘야 된다 우리가 네, 예. 그렇게 얘기하지만 크림인들은 지금 거기서 행복하답니다. Local Spirit for Moscow. 네, 그러니까 그냥 내비둡시다. 말하자면 이제 이런 그러니까 이런 설문조사 결과들이 이제 많이 나왔었거든요. 야. 예, 그렇기 때문에 당시 크림인의 어떤 좀 결정이라고 하는 걸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네. 이건 일종의 그러니까 주권과 자결이 충돌하는 상황이라고 말씀까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영토 주권이라고 하는 것과 크림인들의 자결. 민족 그러니까 자결에 대한 게 충돌하는 상황인 거고 사실 이게 분리주의의 핵심인 그렇겠네요. 거잖아요. 예. 근데 사실 그 세계화 시대에 가장 흔한 국제 분쟁이 분리주의고요. 이제 분리주의라는 게 다 그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권하고 자결이 충돌을 하는데 네. 사실 뭐 유엔이라든가 국제법이나 국제기구가 이 분리주의가 이렇게 지금 빈번한데도 분쟁이 여기에 대한 메커니즘이 없어요. 합의된 메커니즘이. 국제법상의 룰이 일단 되게 무력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분리주의의 핵심, 주권과 자결의 충돌이라, 이 주권과 자결이 UN 같은 국제기구가 기반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바로 주권과 자결인데 예. 이 두 개가 충돌하니까 너무나 무력할 수 밖에 어느 쪽 편에 서야 되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렇죠. 없는 거죠. 교수님은 개인적으로는 어느 쪽에 서야 한다고 보세요? 주권과 자결이 충돌할 때? 그러니까 이제 그게 UN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얼마나 정당하냐. 얼마나 불가피하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유엔은 그 분리주의라는 거 영토 현상을 변경하는 거잖아요. 예, 예. 합의에 의하지 않는 현상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전쟁으로는 하지 마. 그러나 그것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얼마나 정당하냐, 얼마나 불가피하냐에 대한 이게 설득이 돼야 되는데 사실 얼마나 정당하냐라고 하는 건 너무나 정치적인 판단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더 문제시 생각하는 건 얼마나 불가피하냐인데요. 예를 들면 크림은 주민투표 결과대로 네, 된 거잖아요. 예, 예. 그렇지만 국제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했어요. 근데 국제법적으로 인정받은 분리주의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어디예요? 몰라요. 코소보거든요. 옛날에 코소보가 그 세르비아에서 예, 예. 코소보 알바니아계 인종학살 같은 게 있어갖고 그래서 결국 주민투표에서 나왔죠. 코소보가 세르비아에서 네. 분리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국제법에서 인정해줬는데 그때 그게 인정된 거는 거기서 제노사이드까지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 그러면 정말 그 불가피성이 인정되려면 제노사이드 있어야 되냐? 그 정도까지 참사가 일어나야만 인정되느냐? 그 전에 해결하는 방법은 없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주권과 그 자결이 조화롭게 일치하는 근대적인 어떤 기준에서 벗어나서 이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현실적인 그런 방안들을 마련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크림이 그런 어떤 사례랄까? 그런 게 있었겠네요. 그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했던 게 근데 이제 이번에 다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 전쟁 있고 나서 네 개 주를 같은 방식으로 푸틴이 합병했잖아요. 네. 근데 전쟁이라고 하는 극단적으로 폭력적인 상황에서 한 주민투표의 자발성이라고 하는 거는 크림 투표하고는 질이 다른 거고 그렇죠. 그거는 절대로 인정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크림 사례를 통해서 그러니까 코소보 같은 경우는 그게 승인이 그 투표를 한 게 실현될 수 있었던 거는 나토, 유엔이 네. 도와줘서인 거고 크림 같은 경우는 러시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네. 거잖아요. 이제 그걸 통해서 어떤 새로운 대안들을 마련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했던 조심스러운 게 이젠 뭐 전혀 생각할 수도 없게 된 상황이 되는 거죠. 푸틴 때문에. 사실 이제 서구 입장에서는 이 전쟁의 원인이 뭐냐 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네. 푸틴 때문이다. 푸틴이 소련 부활에 눈이 먼 이 미친 독재자 때문이다. 침략의 야욕. 네. 그래서 이제 바이든이 그렇게 얘기했죠. 이 전쟁은 unprovoked라고 얘기하니까 뭔가 근거가 없는 전쟁이다라고 네, 얘기를 네. 하고 만약에 유일한 근거가 있다면 그거는 푸틴의 소련 부활 야욕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네. 실제로 푸틴이 소련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재활용한 사람이긴 맞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소련의 어떤 유산이랄까요? 소련의 가치라고 하는 네. 걸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를 활용했다는 거죠. 굳건히 하는데 굉장히 성공적으로 활용한 사람인데요. 예를 들면 푸틴이 얘기한 게 강한 러시아의 부활이잖아요. 네. 예. 그 강한 러시아의 부활은 멀리 갈 게 없다. 우리 과거에 있다라는 거고요. 나폴레옹의 세계 정복을 막아낸 게 러시아란 러시아죠. 말이에요. 히틀러의 진격을 한 게 러시아. 그러니까 우리 이 위대한 러시아의 어떤 그 과거의 어떤 그 영광을 비쳤자. 영광. 그다음에 그걸 가능하게 했던 우리 러시아인들의 어떤 뭐랄까요? 그 집단주의. 그다음에 러시아인의 어떤 소명 유라시아주의. 네. 그런 이제 과거의 가치라고 하는 걸 그러니까 새로 만들어지는 국가 정체성을 그런 과거의 가치들을 이제 재활용해서 이제 만들어냈거든요. 미국도 그렇잖아. Make America Great Again. 그렇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즘에 그런 레트로라고 하는 게 네. 굉장히 많이 그 유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기는 해요. 근데 사실 소련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거하고요. 소련을 정치적으로 복구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거를 푸틴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진짜 러시아 옛날 소련으로 갈 수는 없다는 없다라고 걸. 하는 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푸틴이 소련 부활하려는 사람이다라고 네. 얘기한 사람들이 가장 근거로 많이 되는 게 푸틴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옛날에 소련이 무너진 거는 20세기에 가장 그 큰 지정학적 재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푸틴이 그 얘기만 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렇긴 하지만 러시아인 입장에서 소련을 그리워하지 않는 사람은 가슴이 없는 사람이지만 소련을 다시 복구하려는 사람은 머리가 없는 사람이다. 그건 불가능하고 비현실적일 뿐더러 필요한 일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건 왜 그래요? 왜 그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푸틴은 제국이라고 하는 게요. 항상 무너지는 가장 큰 원인은 오버리치예요. 네. 과대팽창할 때 제국은 무너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련 같은 경우도 사실 그게 이렇게 붕괴된 것 중에는 러시아 말고 다른 14개 공화국 입장에서는 러시아한테 착취당하고 탄압당하고 한 것 같을 수 있지만 또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리가 얘네들을 큰형님으로 다 먹여 살렸다. 막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런 짐은 지고 싶지 않아.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살아볼래. 막 이제 그런 것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푸틴은 물론 러시아의 어떤 그 과거의 어떤 강대국으로서의 어떤 지위라던가 이런 것들을 복구시키고 다시 되찾고 싶어 했지만 그게 예전에 소련과 똑같은 방식으로 소련을 부활을 하고 소련을 재건을 하고 이제 이런 방식으로는 그게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현실적이고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고요. 아, 예전에 그 제국을 다시 세워서 관리가 안 된다. 우리 러시아는 힘을 더 길러도. 근데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푸틴이 어땠다 저땠다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한번 제가 제시를 해볼게요. 사실 소련이 무너지고 그 예전 소련 지역에서 분리주의 분쟁이 일어난 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크림만이 아니고 돈바스만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분리주의 공화국 중에는 친러 분리주의 공화국들이 많아요. 크림 돈바스 말고도 예를 들면 몰도바의 트랜스니스트리아 공화국도 친러 분리 공화국이고요. 조지아의 아파지아 공화국, 남오세티아 공화국 다 친러 분리주의 공화국이에요. 러시아로 돌아갈래? 네. 그다음에 지금 아제르바이잔의 그 나고르노 카라바흐라고 하는 게 공화국이 있는데 거기는 아제르바이잔인데 거기는 아르메니아인들이 산단 말이에요. 거기도 친러 분리주의 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분리주의 분쟁에서 예를 들면 제일 대표적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돈바스를 들게요. 돈바스 공화국이 크림이 그 러시아로 갈래 해서 합병한 게 3월이거든요. 돈바스가 주민투표에서 우리도 우크라이나에서 독립할래 한 게 5월이에요. 다음 달. 예, 그리고 나서 이 돈바스 지도자들은 당연히 돈바스도 러시아로 합병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푸틴은 이 돈바스에 대해서는 크림은 합병까지 해놓고 돈바스에 대해서는 합병은커녕 분리독립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8년 동안. 왜요? 그래서 이제 내전을 하면서 그러면서 푸틴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외교적인 해결을 해야 된다. 뭐 민스크 협정. 그 민스크 협정 2라고 하는 게 우크라이나 내에서 자치공화국 지위를 얻는 거잖아요. 푸틴은 그 사람들한테 돈바스 지도자들이 계속 우리도 합병해주세요, 합병해주세요 해도 푸틴은 거기 남아있어라. 거기서 돈바스 협정에 따라서 자치공화국의 지위를 얻도록 해라라고 하는 그 스탠스였지 분리 독립도 인정을 안 하다가 이 두 분리 공화국들의 분리 독립을 인정한 게 이 전쟁 일어나기 3일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전쟁을 하기로 작정을 하고 바로 3일 전에 저쪽이 협상 깼다고 판단한 거군요. 예, 분리 독립부터 인정하고 전쟁을 시작한 거였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돈바스 협정이라고 하는 건 그 민스크 협정. 아, 민스크 협정이라고 하는 건 그럼 크림의 합병에는 그 영향을 안 주는 협정입니까? 아. 크림 그러니까 돈바스 협정, 민스크 협정이 맺어진 건 2015년 2월이고요. 크림 합병은 이미 그 1년 전 2014년 3월에 이미 일어났고요. 민스크 협정은 크림은 이미 러시아로 갔고요. 다음에 그 나중에 이제 돈바스에서 우리도 러시아로 갈래 하는 애하고 우크라이나하고 내전하고 있을 때 그 내전 끝내려고 한 휴전 협정이 민스크 협정이니까 그건 크림하고 상관이 없죠. 그럼 크림 직후에 그냥 바로 돈바스도 가져갔으면 가져갈 수도 있었겠네요. 그러니까 만약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러니까 예전 소련 시절에 속했던 영토를 현상 변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그동안 굉장히 여러 번 있었는데 그 현상 변경을 한 거는 푸틴이 크림밖에 없어요.
한 번도 하지를 않았어요. 돈바스도 제가 지금 설명드렸죠. 그렇네요. 그다음 또 한 가지가 이제 조지아 경우인데 아까 러시아 네. 조지아 전쟁 예.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조지아 내에도 분리공화국이 두 개가 있는데 둘 다 친러인데 하나는 아파시아 공화국하고 나모세티아 공화국이 있는데요. 예. 이 공화국들이 조지아에서 분리독립을 선언한 거는 이미 소련 해체 때 그때예요. 1993년 4년 막 이럴 때거든요. 그때도 푸틴은 합병은커녕 분리독립도 인정을 안 했어요. 그렇게 거의 10년도 넘게 넘었다가 이 두 공화국의 분리독립을 인정한 게 언제냐면 러시아 조지아 전쟁에서 러시아가 이기고 나서 그때 처음으로 분리독립을 인정을 했고 그러나 당연히 합병은 안 했어요. 더구나 문제는 뭐냐면 조지아에 남 오세티아 공화국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 예. 반쪽 북 오세티아 공화국이 러시아에 있거든요. 그럼 일종의 얘네들이 분단국이잖아요. 근데 남 오세티아 공화국은 러시아로 가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푸틴이 합병을 안 했단 말이에요. 명분이 그렇게 강하게 있는데도 예. 불구하고.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푸틴이 이번 그 정말 그 크림 합병도 그렇고 다 이게 소련 부활의 눈이 먼 그런 독재자라고 한다면 그동안 그렇게 많은 정말 땡큐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는데 왜 그걸 다 안 했겠냐라고 하는 거죠. 아, 그러네 또. 근데 이제 돈바스 같은 경우에 푸틴이 그렇게 합병 안 한 이유가 뭐냐면요. 첫 번째는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통합을 하면 네. 그 어떤 화해 통합을 이루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도 나중에 남북통이 그렇죠. 하면 그렇잖아요. 그러려면은 크림 정도는 국민 합의가 있어야 돼요. 크림은 전 국민의 90%가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러시아도 원하고 그들도 원하고 크림도 원하고 예, 러시아 예. 국민도 원하고 근데 돈바스의 합병을 원했 는 국민의 퍼센트가 제일 높을 때가 25%였어요. 러시아 안에서? 러시아 안에서. 아, 왜 굳이 왜 돈바스까지 가져오니? 네, 그렇죠. 러시아 국민들은 굳이 왜 그래요? 아니 근데 뭐 남의 영토를 막 그렇게 이렇게 해서 하는 게 뭐 그게 좋나요? 크림은 우리가 선물로 줬던 거니까 싫으면 받아오고. 크림은 우리 땅이라고 생각해요. 러시아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거는 실지 회복이다라고 생각하지만 돈바스는 왜 굳이 지금 우크라이나 땅으로 그렇게 살고 있고 한데 우리가 굳이 그거를 야, 러시아 국민도 되게 합리적이고 냉정하네요. 아, 그다음에 이제 그 국민적 지지, 그다음에 그런 통일 그 합동의 비용이 들잖아요. 굉장히 경제적인 비용도 많이 들죠. 그다음 이런 식의 통합을 위한 사회적인 비용, 뭐 여러 가지 합의를 이루어내야 되는 그것도 네. 들고요. 그다음에 제재가 더 심해질 거 아니에요. 아, 그러고 그렇게 나면. 크림 합병하고 나서 제재 엄청 받았는데 그러면. 국제적인 비난 더 받을 거고 그다음에 러시아가 점점 더 이제 고립될 거고 그것도 생각해야 되고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나토는요 내정국을 회원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돈바스를 우크라이나 안에 남겨두면 레버리지가 될 수 있는 거죠. 나토 가입을 네. 좌절시키는 비토 세력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건 제 추측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추론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근거에서 그 당시 푸틴은 그래서 크림은 합병했지만 돈바스는 합병을 안 했을 거다라고 제가 이제 추론을 하는 건데 이거인 즉슨 푸틴은 무조건 소련 부활해야가 아니라 정치적인 계산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그다음에 우리가 어떤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거를 이 사람은 미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면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렇죠. 그 전쟁을 해결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소련 부활에 눈이 먼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 너무 관성적이고 게으른 해석 방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심지어 이제 이 전쟁 나고는 뭐 푸틴이 알츠하이머다 뭐 몸이 아프다 죽을 병에 걸렸다 확인할 수도 없고 되게 무익한 이야기이고요.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게 필요하고 이제 그런 근거가 또 이제 존재하고요, 사실. 그렇다면 소련의 부활을 꿈꾸는 게 아니라면 푸틴은 구체적으로 뭘 원하고 있는 걸까? 그러니까 푸틴이 예전부터 줄기차게 얘기하는 거는 국제사회의 민주화예요. 다극화, 다극주의. 그러니까 왜 한 나라에는 법으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되잖아요. 관철이 되잖아요. 예. 근데 국제사회는 사실 국제법이라고 하는 거 사실 굉장히 정치적이고 그런 거 없죠. 예, 맞아요. 그러니까 약육강식이고 힘센 사람의 목소리가 굉장히 이제 크고 너 해 까지지 마. 너도 예. 있잖아. 그럼 자식이. 그럴 때 왜 미국이 주장하는 것만이 유일한 가치가 돼야 되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한 나라의 민주화가 중요하듯이 국제사회의 민주화가 중요하고 그러려면
지금같이 미국 헤게모니만 관찰, 미국의 목소리만 관찰되고 그것만이 진리라고 여겨지는 게 아니라 다양한 중국의 목소리, 러시아의 목소리, 또 다른 나라들의 목소리, 이 다극이 실현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게 푸틴의 가장 큰 주장이고, 러시아가 그 다극 중에 하나로서 인정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은 거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상식에 입각한 국제 질서가 있으면 좋겠다.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국제 사회의 민주화. 그러니까 국제 사회에도 어떤 민주주의, 다극, 여러 입장, 다원주의적인 입장이라고 하는 것이 관찰될 수 있는 어떤 구조, 뭐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 주장에 대해서 야 그러면 우크라이나 침공한 건 그런 당신의 주장에 일관성이 있는 행동인가? 라고 물을 때는 푸틴은 뭐라고 답을 할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푸틴이 얘기하고 있는 게 그래 그 네 말도 맞지 했던 게 이 전쟁으로 해서 다 무너졌다니까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본인도 미국처럼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어떤 가치의 담지국이 되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 나서 설사 우크라이나의 영토를 뭐 얼마 점령을 하든 말든 전쟁으로 얻은 거에 대해서 누가 그걸 어떤 따르고 싶은 가치로 인정을 해주겠어요? 푸틴 편을 여기서 잠깐 들면 그 분리독립하라고 했는데 계속 분리독립 못 지키게 하고 그 무슨 협정이라고 하셨죠? 민스크 협정. 그게 벨라루시 수도예요. 네. 예. 아 그렇군요. 그러면 그거 안 지키면 우리가 어쩌하라는 말이냐. 그렇죠. 공격밖에 더 하겠니. 그 논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참을 만큼 참았다. 뭐 예를 들면 그 논리인 거죠. 나토 너네 팽창 안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팽창했어도 네. 우리가 그렇게 참았다. 근데 우리가 진짜 우크라이나 안 된다 그랬잖아. 네. 몇 번을 얘기했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하고 우리는 우리 이 얽힌 역사를 한번 봐라. 그다음 우크라이나 그 안에 러시아계 주민들이 얼마나 많니. 그 사람들의 인권은. 그다음에 돈바스 그 자치 우리 약속했잖아. 민스크 협정 자치 권리 준다면서 왜 안 줘. 네, 우리 8년 동안이나 우리 기다렸어. 이제 더 이상 못 기다려. 이거인 거죠. 말 되네요. 또 그렇게 들으니까. 러시아 국민은 그래서 그 논리에 동의하고 지지한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푸틴에 대한 지지율 보여드릴까요? 지금 얘기 네. 나온 김에 네.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가장 최신 자료예요. 이게 이 푸틴 지지율인데요. 이게 푸틴 집권한 2000년부터 지금 23년 동안의 걸 다 네. 써놓은 거고요. 위에가 예. 지지한다거든요. 근데 보시면 제일 밑으로 내려갔을 때가 60%예요. 엄청나죠? 제일 낮을 때가 60%인 거니까.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요게 전쟁 후 지지율인데요. 여기 보시면 전쟁 직전에 어땠나요? 거의 최저까지 내려왔었죠. 예, 그랬는데. 전적겠네요. 예. 그쵸. 근데 전쟁 나고 나서 올라갔군요. 82%까지 올라갔고요. 4월 27일 통계로는 지금 83%, 1%. 전고점을 눈앞에 두고 있네요. 네, 올라갔고. 여기, 근데 그 가운데 쑥 내려간 거 보이시죠? 자꾸 지니까 그런 거예요? 부분 동원령 내렸을 때. 그랬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전쟁 지지율은 푸틴 지지율이랑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비슷비슷하네. 이게 이제 1년 동안 지지율인데 지금 보시면 75% 정도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요. 제재에 대해서. 근데 사실 러시아가 제재받은 게 역사가 유구하기 때문에 이게 2014년부터 지금까지예요. 전쟁 이후까지. 그 크림 합병하고 나서부터 계속 제재받았잖아요. 예. 이 내용이 뭐냐면 그 서방의 정치적이거나 경제적인 제재가 얼마나 걱정이 되십니까? 그랬을 때 64%가 아유 뭐 별로 걱정 안 돼요. 아 그래요? 예요. 그리고 걱정됩니다가 33%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러시아는요. 제재에 이제 너무 익숙해요. 그러니까 2014년부터 제재를 받아왔고 그다음에 제재에 대한 어떤 그 나름대로의 어떤 자구책 이제 그런 것들도 뭐 독자적인 결제 시스템 뭐 이런 거 마련해 놓고 외환 보유고 뭐 이런 그런 거 그다음에 이제 국민들도 이제 면역력 같은 게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써도 미국은 우리 제재했을 거야 라고 하는 이제 생각도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건 뭐냐면 이 우크라이나 문제가 누구 잘못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네. 여기 57% 압도적으로 높죠. 이게 어디냐면 미국하고 나토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국민들은 이 전쟁이 우크라이나하고 싸우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미국하고 나토하고 싸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아, 그렇구나. 근데 이게 되게 재미있는, 이게 북핵 관련해서 되게 재미있는 게 있는데 하나 이제 말씀드릴까요? 네. 예. 이거 재미없으면 어떡하지? 왜요? 예, 근데 2017년에 북핵 문제가 네. 엄청 심각했었잖아요. 그때 러시아에서도 대대적인 설문조사를 한번 했어요. 북핵 문제에 대해서 러시아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러시아에서 제일 큰 국영 여론조사기관 네. 후지엄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조사를 했거든요. 그때도 똑같은 걸 물어봤어요. 지금 우크라이나 이 전쟁이 누구 때문이냐 예. 이렇게 물어본 것처럼 북핵 문제가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했을 때 1위가 미국이었거든요. 똑같았어요. 57%도. 그러니까 이 전쟁이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냐 할 때 러시아 국민의 57%가 미국 때문이다 생각하는 것처럼 북핵 문제의 제일 큰 원인 제공자는 미국이라고 미국이다. 러시아 국민은 생각을 하고요. 2위가 한국이었어요. 26%. 미군의 앞잡이? 왜 우리가 왜 그런. 그다음에 이제 북한이 제일 낮았고요. 근데 그거보다 더 재미있는 조사 결과는 뭐였냐면 그러면 북핵 개발하고 있는 북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상식적인 답변은 제재해야 된다 이거잖아요. 러시아 국민들한테 물어봤을 때? 아니 우리한테 우리 국민한테 한국 때? 국민한테나 아니면 미국 국민한테 물어 일본 당연히, 국민한테 물어보면 당연히, 당연히 예. 제재해야 된다 응징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러시아에선 그게 2위였어요. 38% 1위가 뭐였게요? 적극 도와줘야 한다입니까? 아니면 핵무기를 몰래 갖다 주자입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요. 답이 뭐였냐면 미국도 핵 있잖아. 우리 러시아도 핵 있잖아. 우리 다 없으면 모르겠는데 왜 쟤들만 누구는, 없어야 돼? 쟤네도 핵 개발할 권리가 있다. 내비도가 1위였어요. 41%. 그러니까 참 되게 합리적인 국민. 그러니까 그 뭐냐 우리가 되게 익숙한 미국 국민, 네. 일본 국민의 생각과 러시아 국민의 생각은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래서 그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은 핵 보유라고 하는 자주 뭐 건을 이해는 하나 핵이라고 하는 건 통제 가능한 국가에만 남아 있어야지. 설마 미국이 막 함부로 핵 쏘겠니? 그런데 북한은 함부로 쏘고도 남을 것 같아. 그런 나라들이 있는 게 현실적 아니니?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렇게 생각합니까? 러시아는 그게 미국식 오만이라고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설문조사 결과랑 관련해서 이제 또 말씀드릴 게 뭐냐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 사람들은 이 전쟁이 미국이랑 싸우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실제로 러시아인 중에 진짜 보수적인 층은 지금 서구는 이 전쟁을 저스트워라고 얘기하잖아요. 정의로운 전쟁. 그 사람들은 홀리워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러시아인들 정말 보수적인 사람들은 악의 축을 호명할 유일무이한 권리를 미국이 갖고 있는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 미국의 오만과 독선이야말로 악의 근원이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미국의 그 내로남불 거기에 이제 싸우는 이 전쟁은 홀리워. 그러니까 이건 이제 극소수 보수층에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러시아 국민의 73%가 미국 싫다. 70%는 미국을 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82%는 나토 싫다. 그다음에 62%는 나토는 방어 조직이 아니라 러시아를 공격하기 위한 그 군사 조직, 공격을 목표로 한 군사 조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는 게 러시아의 위협이 되느냐에 대해서 72%가 당연하지라고 이제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 일어나고 나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제일 의아했던 게 아니 러시아 국민들은 뭐 하는 거야? 왜 이 전쟁을 지지를 하고 그래? 왜 지지를 하고 그래? 근데 사실은요 전쟁 일어나면 내가 우리나라 지지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건데도 그럼에도 아 우리 러시아 국민들은 이 전쟁 왜 지지해?라고 하는 의문이 저희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그게 이제 이 전쟁이 그만큼 불이하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이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러시아 국민의 75%가 지금 이 전쟁을 지지하고 명분을 지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분들은 푸틴이 워낙에 언론을 통제를 하고 저도 그 질문 드리려고 그랬어요. 러시아 국민들이 이 전후좌우로 오늘 교수님이 설명해 주신 이 상황을 진짜 다 알고 있을까? 자기네 나라 일이긴 하지만 우리도 북핵에 대해서 아유 핵은 무섭고 북한은 나쁜 놈들이지 그러니까 가지면 안 돼 제재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먹고 살다 보면 급도
더 공부하기도 어렵고 러시아인들은 그거 다 일일이 그 무슨 돈바스 내지는 무슨 뭐 어디 민스크 협정이니부터 시작해서 그 히스토리를 다 꿰고 있으면서 이게 얘네가 이래서 이러니까 이번에 명분이 맞아 틀려 이거 다 합니까? 큰 줄기는 알고 있죠. 그래요? 큰 줄기는. 그러니까 그 분명 푸틴이 언론 통제나 뭐 그다음에 전쟁 반대하면 막 탄압 그거 분명히 영향이 있죠. 근데 실제로 러시아 국민 사이에는 그런 어떤 외부적인 압력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이 전쟁의 명분에 대한 공감의 분위기라고 하는 게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리고 그거는 어떤 미국에 대한 서구에 대한 배신감?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러시아가 소련을 그러니까 소련이 알아서 네. 문을 열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거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희망이기도 했지만 그건 굉장히 두렵고 모험이기도 했어요. 이제 그랬을 때 러시아는 미국이라든가 서방이 이제 러시아의 그런 변화에 굉장히 큰 도움을 이제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러시아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았고 나토는 계속 팽창하고 그다음에 러시아는 완전히 이제 이류 국가로 이제 추락을 하고 막 어떤 그런 어떤 과정들이 러시아인들에게 어떤 굉장히 큰 트라우마 이런 걸로 남아있고요. 그다음에 이프로님이 얘기하셨던 그걸 다 이 사람들이 세세히 알고 판단을 하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세세한 거는 모르겠지만 이게 하나하나가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일어난 거라 하나하나는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예를 들면 나토 더 이상 확대 안 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걱정 마세요. 근데 계속 팽창하는 거 뉴스로 맨날 보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러시아 조지아 전쟁 확 터져버리고 크림 합병 일어나버리고 그다음에 돈바스에서 내전 막 계속하고요. 근데 그 정도는 정말 중요한 뉴스로서 이제 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어떤 언론 통제나 탄압, 특히 이제 요즘에 러시아의 어떤 언론 구경 TV, TV 같은 것들이 다 이제 구경화되어 있고 막 이러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그런 영향 당연히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러시아 사람들이라고 인터넷을 안 하겠어요. 뭐 SNS를 안 하겠어요. 다 요즘에 어떤 세상인데. 그러니까 분명히 이 전쟁에 대한 러시아 국민들의 지지는 단지 그런 외부적인 압력만이 아니라 어떤 내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분명히 이제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제 그거랑 관련해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러시아 여론에 어떤 변화들이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변화가 어떤 지점이냐면 네. 이것도 지금 너무 무슨 난수표 같죠. 근데 이게 이제 가장 최근 바로 네. 며칠 전에 한 조사인데요. 보시면 이게 이제 얼마나 그 전쟁 러시아를 지지하느냐인데요. 이게 전체가 지금 제가 좀 전에 75%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근데 이게 지금 연령별이거든요. 보세요. 그러니까 지지하는 게 요 파란 안 지지네요. 그렇죠. 예. 요 파란 게 지지고 붉은 부분이 안 지진데 젊을수록 안 지지가 높은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 전반적인 러시아 사회가 전쟁을 지지를 한다 하더라도 그게 지금 사회적인 양극화 라인을 따라서 그다음에 세대에 따라서 분열하고 있어요. 그래서 젊고 고소득이고 고학력이고 대도시에 사는 사람일수록 전쟁에 반대하는 비율이 높고요. 그렇지 않은 반대 경우는 전쟁을 지지하는 경우가 높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뭐냐면요. 전반적으로 75%가 넘는 사람이 전쟁을 지지해도 이 전쟁을 계속해야 되나 이제 중단하고 평화협상을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올해 2월부터 처음으로 중단해야 된다가 더 높아졌어요. 명분은 있는 전쟁이지만 명분에는 지지하지만 여기 보시면 전체적으로 계속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38%죠. 근데 이제 중단하고 평화협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51%. 아하. 근데 여기 20대 보세요. 훨씬. 그러네요. 예, 전쟁 계속해야 된다는 19%밖에 안 돼요. 당장 미친 전쟁을 멈추라네요. 예, 그게 66%나 돼요. 그러니까 나이가 어릴수록 아무리 뭐 전체적으로는 전쟁의 명분에 공감한다 해도 이런 식의 여론의 분열이라고 하는 게 계속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건 군대 가야 되니까 그런 거죠? 그것도 당연히 있죠. 있겠죠? 예. 젊은 사람일수록 SNS나 이런 걸 통해서 정보에 훨씬 다양한 정보의 그 접근성이 뛰어나니까. 러시아 국민들은 푸틴의 독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다양한 합리적인 고민을 하는 분들이 네. 그냥 정권은 계속 갖고 있고 자기 꼭두각시 세웠다가 다시 또 집권하고 당연히 비판적이죠. 정적은 독살을 하고
비판적이죠. 비판적인데 네. 대안이 없는 거예요. 대안이. 그러니까 푸틴이 아니면 누구라고 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참 문제, 그게 이제 푸틴이 또 그런 식으로 어떤 구조들을 만들어 놨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좀 클 만한 사람들 네, 예. 경우에 그런 식으로 하고 하는 게 있기는 하겠지만 사실 우리가 밖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러시아 사람들이 푸틴의 이런 독재에 대한 되게 비판적인 생각 많아요. 많지만 어떤 대안들이 사실은 없어요. 그다음에 그런데도 전쟁은 지지한다. 예, 전쟁의 이명. 그다음에 이제 또 그 어쨌든 푸틴이 집권한 다음부터 예. 러시아가 정말 한없이 추락하던 국가에서 다시 회복이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사실 그건 푸틴의 통치력 있지만 유가 상승이 이제 장기간 되게 운이 좋았던 것도 있는 건데 네. 근데 어쨌든 사실 러시아 이 전쟁 전에 러시아 가보면 제가 이제 물론 대도시 중심으로 가서 그렇긴 하지만 이게 정말 잘 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풍요롭고 윤택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푸틴 집권 이후부터 그런 혼란에서 벗어나서 러시아가 좀 정상적인 국가 그리고 좀 강한 나라가 됐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인정도 있는 편이고요.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수님은 러시아 전문가신데 그래서 이 전쟁 언제 끝날 것 같냐는 질문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네. 뭐라고 답하십니까? GOK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게 뭐예요? 그게 God Only Knows라고요. 근데 사실은요. 러시아가 제일 큰 특징이 예측이 불가능한 나라라는 건데요. 1991년에 소련 해체될 때 그 난다긴다는 미국의 네, 소련 네. 전문가 아무도 예측 못했거든요. 그다음에 이번 전쟁 일어날 때도요. 모든 전문가들이 괜찮다고 그랬죠. 위험하긴 한데 전쟁까지는 안 날 거예요. 그런데 전쟁 나버렸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 전쟁이 어떻게 끝이 날지에 대해서 물론 이제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어떤 시나리오들을 얘기를 하셔서 제가 그걸 정리해 오기는 했어요. 네, 예. 앞으로 이게 어떻게 끝날 것인가에 대해서. 근데 러시아라는 나라도 그렇고 전쟁이라는 것 자체도 그렇고 또 미래라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알 수는 없는 거죠. 교수님이 다양한 시나리오 중에 교수님 개인적으로 그래도 이 확률이 제일 높아 보여 하는 것만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그것도 이게 이제 종전 시나리오인데요. 네. 다섯 가지 시나리오를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이제 러시아가 이겨갔고요. 지금 이제 점령지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더 줄어들 수도 있지만 그걸 러시아가 먹고 종전하고 끝나는 거죠. 네. 이걸 우리가 크림 모델이라고 해요. 크림이 그랬잖아요. 네. 러시아 가져가고 끝난 거잖아요. 두 번째는 이게 코리안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뭐 동우크라이나 서우크라이나로 나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종전이 아니고 정전이나 휴전이 되는 거죠. 그들 나름의 내전으로 본다는 거군요. 아니네. 아니죠. 그게 그렇죠. 아니라 그러니까 1번은 점령지를 러시아가 자기 영토로 갖고 끝나는 거잖아요. 네, 예. 두 번째는 자기 영토로 이제 갖기는 갔는데 그게 종전이 되는 게 아니라 휴전이나 정전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네, 지금 그 종전이 아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걸 이제 코리아 타입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 러시아가 가져간 쪽은 러시아게 되는 거니까 이거는 동서 우크라이나가 분단되는 그러네요. 분단국이 되는 상황인 거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가 뭐 K 무슨 뭐 컬처 뭐 이러는데 이런 것까지 이렇게 뭐 코리안 모델 이렇게 나온다라는 네. 게 좀 씁쓸하긴 한데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민스크 2 모델이에요. 아까 제가 민스크 말씀드렸죠. 네. 그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러시아가 진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점령지를 갖는 게 아니고요. 네. 아까 민스크 합정이라고 하는 게 돈바스가 러시아로 오는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 내에서 자치공화국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러시아가 점령지를 갖는 게 아니고 그 점령지를 우크라이나 내에 놔둔 상태에서 그 점령지들이 자치공화국이 되고 그러면 이제 우크라이나는 연방이 되는 거죠. 저렇게 합의 볼 수는 없습니까? 푸틴의 명분도 저거였잖아요. 저거 하러 간다는 거잖아요. 3번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쟁한다. 아니 푸틴은 그동안 민스크 합정 지켜라 3번 해라 이랬는데 네. 그걸 안 하니까 전쟁을 한 거죠. 그럼 전쟁 시작했으면 1번 아니면 2번이어야 된다? 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죠. 알겠습니다. 근데 예. 어쨌든 3번 모델이 바로 그 민스크 2 모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4번은 우크라이나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전쁘 이전 국경으로 그러니까 돈바스 이런 거 다 복귀하는 거고 5번은 우크라이나가 완전 이기는 거. 크림반도까지. 그래서 크림까지 이제 뺏게 되는
거 이 다섯 가지인데 네. 사실은 1번은요 이걸 미국이 용납할 수가 없죠. 만약에 1번이 되면 이거는 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을 인정하게 네.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미국 입장에서는 그다음에 우크라이나도 당연히 이거 어떻게 받겠어요. 뭐 그렇겠죠. 그러니까 1번은 현실성이 너무 없고 5번 같은 경우는요. 저것도 현실성 없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크림이 위험해지면 저는 러시아가 핵을 꺼낼 수도 있다라고 생각. 그러니까 전술핵, 저위력 전술핵이라 할지라도 크림까지 위험해진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상황이 좀 굉장히 안 좋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가장 현실성이 있는 거는 2번이나 3번 정도가 아닐까. 그렇겠군요.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사실은 이제 푸틴이 이 전쟁의 목표, 그 돈바스 해방 막 이렇게 네. 얘기하면서 그 밖에서 지나가시면서 보시네요. 그 돈바스 해방 얘기하면서 얘기한 게 탈 나치화였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 사람 입장에서는 제일 뜬금없었던 게 이거였죠. 갑자기 거기서 나치가 왜 나와? 나치 왜 나치가 거기서 나와? 약간 이제 그런 거였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우크라이나에서는 좀 굉장히 역사를 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문제거든요. 오.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예. 이게 그 독소 전쟁으로 2차 대전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때 히틀러가 소련을 침공을 했잖아요. 네. 예. 근데 그때 그 당시 이제 우크라이나의 대부분은 소련에 속해 있었는데 우크라이나의 민족주의자 예. 그 그룹들이 있었어요. 이 민족주의자 그룹 중에 굉장히 이제 극우 네. 울트라 내셔널리스트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 같은 경우 예, 이제 나치가 왔잖아요. 이 기회를 소련으로부터 독립하는 걸로 삼고자 했어요. 그래서 나치에 협력을 한 그 극우 민족주의자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제 나치 점령 때 그걸 이용해서 소련으로부터 벗어나보자라고 한 그 세력들이 있었는데 제일 대표적인 게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 단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건 진짜 극우 민족주의 그룹이고 그 사람들의 무장 조직이 우크라이나 봉기단이라는 게 있었는데 간단하게 예. UPA라고 해요. 근데 이 우크라이나 그 민족주의자단과 UPA의 리더가 이 사람이에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스테판 반데라라고 하는 사람인데 두 분은 같은 분이죠? 네. 네.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 스테판 반데라 탄생 100주년 기념 네. 우표를 우크라이나 정부가 발행한 건데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스테판 반데라는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파시즘의 아이콘에 해당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소련에서 독립하기 위해서 나치에 협력했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 협력이 단지 독립하기 위해서 기능적으로 한 게 아니고요. 네. 이 사람들이 신봉했던 이념 자체가 극우 파시즘이었어요. 그러니까 인종주의. 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인이 1등이고 뭐 러시아인이나 유대인들은 2등 네. 민족. 그래서 반유대주의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런 우크라이나인만의 어떤 순수한 예. 어떤 예. 그런 걸 위해서 이제 폭력도 얼마든지 정당화될 수 있다. 그다음에 반소주의. 이제 이런 경우라서 사실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그 독소 전쟁 시기에 나치가 점령한 그 소련, 우크라이나 거기서의 그 유대인 학살이라던가 여기에 자발적으로 협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사건이 1941년에 바비야르라는 계곡에서 이틀 만에 유대인 3만 3천 명이 총살을 당했거든요. 그게 네오나치가, 아까 그러니까 네오나치가 아니라 독일 나치가 한 거를 정말 적극적으로 협력을 한 게 바로 이 UPA이고요. 근데 협력만 한 게 아니고요. 자기들 단독으로 폴란드인들을 엄청나게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걸 볼린 대학살이라고 하는데 제노사이드였는데요. 1943년에서 45년 사이에 폴란드인들 왜 그랬냐면 그 당시에 우크라이나 일부는 또 폴란드에 폴란드. 네. 지배돼 있었고 사실 옛날부터 폴란드에 엄청나게 지배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때 살해된 폴란드인이 수치가 좀 다른데 8만에서 15만까지예요. 그래서 이거를 볼린 대학살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 UPA의 단독 범행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치를 도와준 게 아니고요. 단독 범행이었고 폴란드 유태인들을? 아니요. 폴란드인. 폴란드인들을? 네, 폴란드인들을 8만에서 15만 명이 이 당시 학살이 됐고 그래서 사실 이거를 만든 폴란드 영화도 있고요. 사실 이 전쟁 있기 전에 그래서 폴란드하고 우크라이나 사이 굉장히 재밌겠네요. 안 좋았어요.
근데 사실은요, 그 나치가 이렇게 점령을 했을 때 그 점령지에 토착 파시스트들이 나치에 협력한 거는 우크라이나만이 아니라 사실 전 유럽적인 뭐, 현상이었어요. 예. 근데 우크라이나는 어떤 그 자발성이랄까요? 그 다음에 어떤 극단성, 그 강도가 굉장히 높은 걸로 좀 유명했었고, 그래서 당시 이 반대주의자들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유케인들, 그 다음에 이제 폴란드인들이 이제 학살을 당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건 어쨌든 과거 문제잖아요. 그죠? 네. 푸틴은 근데 그걸 뭐 징벌하겠다? 예전에. 아니에요. 그거랑 상, 그 과거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예. 일단 이건 과거 일이니까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게 현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가 문제인데, 그러면 이 반데라나 반데라주의자들은 되게 우크라이나 국민 입장에서는 되게 논쟁적인, 어떻게 보면 독립을 그렇죠. 위한 영웅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전범이고 학살자고 실제 반데라는 전범으로 체포되기도 했었고요. 네, 네. 그런 되게 좀 뭐랄까요, 되게 아주 예민한 불편한 진실?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그런 게. 독립운동한 공산주의자들을 우리가 그렇게 보고 있죠. 그런데 실제로 이제 문제는, 그러니까 푸틴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친서구 정권이 등장을 하면서 이 반데라가 민족 영웅인 것처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우표 같은 경우는요, 아까 네. 오렌지 혁명 있고 나서 유시엔코가 이 사람 탄생 100주년 기념으로 우표를 발행했을 뿐만 아니라 2010년에는 이 사람한테 국가 영웅 훈장을 추서를 해요. 그때 난리가 났어요. 폴란드, 유럽 의회, 러시아에서 어떻게 그 나치 학살자 전범한테 그런 국가 훈장을 줄 수가 있냐. 그래갖고 나중에 그 다음 대통령은 친러 대통령이었잖아요. 야누코비치가 훈장을 취소해 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근데 사실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이 반데라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이게 전쟁 전이에요. 네. 전쟁 전에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반데라에 대해서 보면 긍정적이다가 31%, 와. 부정적이다가 32%, 둘 다다가 21%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국민 입장에서도 이 사람은 달라졌네요. 그쵸. 근데 이제 훨씬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좀 중립적이랄까요? 신중하게 판단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게 지역에 따라 너무 다른 거예요. 그렇겠죠. 당연히. 이게 남부에서 서부 친서구인 서부에서는 긍정적이다가 70%인데 동남부에서는 11%밖에 안 돼요. 근데 문제는 이거, 근데 이제 푸틴이 이걸 문제시한 이유는, 이 국민들은 지금 뭐 아무 문제 없잖아요.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계시잖아요. 문제는 특히 이제 오렌지 혁명 이후로 이 반데라주의를 공공연하게 표방하는 극우 세력들이 우크라이나 내에서 정치 세력화됐고, 그 사람들이 예를 들면 유로마이단에서 일정 정도의 역할을 했고 또 돈바스에서 역할을 했다라는 게 정리 요약하면 네. 이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2006년부터요. 그러니까 친서구 정권이 오렌지 혁명 이후에 친서구 정권이 들어서고부터 우크라이나의 모든 극우 세력들이 다양하게 있잖아요. 예. 그 사람들이 반데라 생일이 1월 1일이에요. 그날 모여서 이렇게 횃불 행진을 매년 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올린 사진이 2021년 횃불 행진 하는 모습인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우크라이나어를 따로 배운 적 없는데 네. 예. 되게 비슷하다고요. 이게 우크라이나어인데 제가 다 이해를 하거든요. 이게 나시아 릴레이기아, 나치 아날리즘, 나시 프로록, 스테판 반데라. 그러니까 우리의 종교는 민족주의고 우리의 선지자는 스테판 반데라다. 그래서 이 반데라를, 이거 뭐죠? 나치. 네.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대대적인 행진을 하는 거죠. 행진을 이제 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내에 이런 정치 세력화한, 그러니까 반데라주의를 명백하게 표방하는 때로는 네오나치를 표방하는 이 극우 정당의 제일 대표적인 게 스바보다 당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스바보다가 우리나라 말로 자유란 뜻이에요. 자유당이죠. 근데 여기 보시면 이게요, 이 자유당이 처음 독립하자마자 정당을 만들었는데 출범할 때 이름은 자유당이 아니고요, 소셜 내셔널 파티였어요. 근데 나치 히틀러 당이요. 내셔널 소셜리스트 워커스 파티 아니에요? 네네. 그 다음에 이게 그 처음 그 당으로 이름으로 출발할 때 로고예요.
근데 물론 지금은 이름도 스바보다당으로 바꿨고 로고도 바뀌긴 했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누구냐면 스바보다당의 당수인 짜크니폭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지금 그냥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죠. 그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이 스바보다당이 근데 예. 사실 2012년에는 우리나라 지금 국회의원 선거의 10%를 차지를 해갖고 450석 중에 37석이나 차지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2019년 총선에서 한 석밖에 차지를 못했고요. 그 득표율도 2%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극우 정당이 우크라이나 내에서 얼마나 대중적인 지지 전혀 그렇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이 극우 정당과 연관된 정치인들이 되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되게 유력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건데 예를 들면 이 짜하니복 스바보다당 당수 같은 경우에는요 네. 유로마이단 시위 때 그때 유로마이단 그 친서구 그 시위대들이 집단 지도 체제였거든요. 거기 대표 그 리더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유로마이단은 굉장히 네. 다양한 정치 세력들이 일종의 연정의 형태로 그걸 이끈 거거든요. 그 지도부의 핵심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자유당 당수였고 그 사람이 이 사람은 안드리 빠루비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이 당 창당 멤버예요. 아하. 근데 이 사람이 이 유로마이단 시위 당시에 마이단 자위대라는 게 있었어요. 그 유로마이단 사태 때 처음에는 평화 시위로 시작했는데 네. 나중에 100명 넘게 죽었거든요. 막 그러니까 그 친러 대통령이 막 유혈 진압하기도 하고 시위대 간에 충돌 생기고 예. 그래서 그 친서구 자위대가 만들어졌을 때 그 자위대를 이끈 사람인데 아. 이 사람이 그 유로마이단 혁명이 성공하고 나서 그 다음 내각에서 국방부 장관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돈바스 내전 벌어졌다고 했잖아요. 네, 네. 그거를 이 사람이 이끈 사람이죠. 국방부 장관이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 전까지 국회의장까지 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이 사람은 맨 처음에 이 처음 당 만들 때는 그 창당 멤버 중에 하나였지만 나중엔 탈당을 했어요. 네,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그 점이 있다라는 거고 야. 그래서 실제 이 사진이 뭐냐면요 이게 유로마이단 혁명 당시 헤드쿼터예요. 키이우 시의회 건물인데 여기 걸린 거 보이시죠? 반데라 사진인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로마이단 혁명이 정말 평화로운 시위로 시작했지만 나중에 폭력 사람 인명 사람들까지 막 죽은 그런 폭력 사태로 그렇게 비화되게 된 그 이후에는 물론 대통령의 유혈 진압 그때 베르쿠트라고 하는 막 무장 경찰들 동원되고 막 이랬거든요. 예. 당연히 그거가 큰 원인이었지만 또 다른 원인 중에 하나는 이런 극우 이런 극렬 세력들의 어떤 폭력 행동이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제일 대표적인 게 이 오데사 참사인데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건물이 지금 이거 이게 5월 2일 날 그러니까 2014년 5월 2일 날 이 건물 불탄 거 보이시죠? 네, 입장도 많이 깨졌고. 네, 예. 이게 그때 이제 크림 합동하고 그리고 동남부에서 막 난리 났잖아요. 친러 반러 네, 막 네. 싸우고 있을 때 친러 반러 시대 그 싸우는 과정에 그 극우 친서구 친서구 반러 세력의 그 방화로 친러 시위대가 42명이 죽었어요. 화재가 나서. 근데 이제 그 방화 원인에 대해서는 이게 있기 전부터 거리에서부터 막 충돌이 있었는데 막 서로 화염병 던지고 막 했으니까 막 굉장히 의견이 분분하지만 어쨌든 이 화재로 인해서 죽은 42명이 모두 다 친러 시위대라고 하는 거.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푸틴이 막 이렇게 열변을 토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산채로 불태우는 네오나치들 막 용서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런 사건들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아조프 연대예요. 이제 이거는 사실 많이 얘기 이제 들어보셨을 네. 텐데 혹시 작년 그 전쟁 나고 5월에 마리우폴이라고 하는 곳에서 네. 예. 그 아조 제철소 거기서 막 결사항전하고 막 네, 네. 예. 그거 아조 스타일 뭐 그런 네, 네. 거 많이 들으셨죠. 예. 그건데요. 사실 이 아조프 연대는요, 이 생긴 거 자체가요,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돈바스 내전 있죠? 네. 거기서 그 친러 반군 분리주의자들이랑 싸우기 위해서 만들어진 민병대예요.
친러 반군과 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2015년 아니 14년 5월부터 돈바스가 우리 분리할 거야 이랬는데. 아, 예, 예. 그래서 이제 내전 일어났다고 했잖아요. 우크라이나 정규군이 아니라. 예, 그랬을 예. 때 그 친러 반군, 그 동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로 가겠다고 한 그 예, 사람들이랑 예. 싸우기 위해서 만들어진 민병대 의용대인데요. 이 사람들은 정말 네오나치를 노골적으로 표방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고요.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조프가 나중에 그러니까 2014년 11월에 우크라이나 정규군으로 포함이 됐다라는 거죠. 우크라이나 군 아. 정규군으로 포괄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아 물론 옛날에는 네오나치들 그런 경향을 가진 사람이 있었지만 정규군으로 포함되고 나서 이제 그런 것들은 다 정리됐다라고 얘기가 되는데 사실은 이 아조프의 전쟁 범죄 그러니까 뭐 민간인 학살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네. 그런 것들은 사실 국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얘기가 된 상황이라 실제로 이제 2016년에 유엔에서 나온 그 인권 보고서 이제 거기서도 이 아조프의 전쟁 범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요. 돈바스에서 친러 반군들에 대해서 그쵸. 몹쓸 짓을 했다는 네네네, 거죠. 네, 그런 거죠. 그다음에 사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자료를 보여드리는 게 네. 나을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요. 왼쪽이 2019년에 미국 하원 의원이요. 40명이 그 당시 국무부 장관이 폼페이오였잖아요. 예. 그분한테 연명 서한을 보냈어요. 밑에 이게 서명한 거예요. 이 대표가 맥스 로즈라고 하는 그 의원이었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그 내용이 이제 다음 장에 있거든요. 이게 그 편지의 일부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이 아조프를 외국인 테러리스트 명단에다가 포함시켜달라라고 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여기 보이듯이 아조프는 잘 알려진 그 극우 무장 조직이고 그 다음에 아주 공공연하게 네오나치를 그 입장을 표명하는 사람들이고 아. 사실은 2018년에 이미 미국 미국 의회에서 지원 금지 결정도 막 내리고 그랬었거든요. 이런 문제 때문에 친 우크라이나 정부 쪽이지만. 그렇죠. 친 우크라이나 정부 쪽이지만 그러고 유엔도 이 사람들의 어떤 그 인권 유린이라든가 전쟁 범죄 고문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지금 기록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그러네요. 외국인 테러 단체로 지정을 해 달라라는 거를 미국 하원들이 40명이 이거를 한 거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기사가 그 포린어 네. 폴리스의 기사가 예. 하나 떴는데 이렇게 미국 하원 의원들이 이런 연명서한을 보내고 나서 우크라이나에서 아조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외교부 건물에서 막 항의 시위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 당시에 내무부 우크라이나 내무장관이 아바조프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도 미국에다 항의를 하고 그다음에 젤렌스키가 속해 있었던 그 당의 그 의원들도 미국에 네. 항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사 제목이 뭐냐면 미국 하원 의원들이 한 행동이 오히려 자기들의 의도와는 다르게 오히려 우크라이나의 그 아조프들의 그 길을 더 북돋워줬다, 인기를 더 높여줬다라고 하는 이제 기사를 쓰면서 뭐라고, 근데 이 기사가 왜 아조프가 그런 네오나치적인 경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하지 않는가를 너무 정확하게 짚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뭐냐면, 네. 보시면, 아조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조프는 그런 극우 무장 집단 맞다라고 인정을 해요. 네. 그리고 아조프 덕분에 우크라이나는 지금 극우의 전 세계적인 허브가 되고 있다. 막 다 네. 일로 모여든다라고 네. 하는 거죠. 하지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조프들이 뭐 극우 컨퍼런스 막 열고 네오나치 콘서트 열고 막 이런 그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을 걱정할 만한 근거는 충분히 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지금 현실을 보면 이건 좀 다르다, 복잡하다. 예. 그 이유가 뭐냐면 우크라이나에서는 아직도 러시아가 뒤를 대고 있는 반군들하고 바로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인데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나라를 지켜주는 그 수호자로서의 그거에 비하면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극우적인 성향이라든가 아주 노골적인 네오나치 경향이라든가 이런 거는
부차적이고 그리고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그 우크라이나 정치에서도 뭐랄까 묵과한다라고 할까요? 이제 그러니까 이런 굉장히 그래서 사실은 이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고 예민하고 이제 그런 문제이기는 하죠. 근데 제가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절대로 유로마이단 혁명이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정부가 네오나치 정부고 옛날 유로마이단 혁명이 네오나치의 그거였고 그거에 참여했던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네오나치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건 절대 아니었고 오히려 그 당시 유로마이단 혁명이라고 하는 건 너무나 많은 정치 세력들이 한 목소리가 된, 그러니까 그 친러 그쪽을 빼고는 한 목소리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이런 극우 그런 집단들도 포함이 된 거죠. 그런 면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아조프 같은 경우도 이거를 우크라이나 전체 국민 예. 전체 막 이렇게는 우리가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푸틴이 뭐 네오나치를 얘기를 한다거나 돈바스의 그 러시아계 주민들을 이런 네오나치로부터 구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전혀 뜬금없는 얘기는 아니네요. 아니라는 거는 정도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참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보는 각도에 따라서 아주 형태가 달라지는 그런 여러 개념들을 저희가 배우고 있는데 네. 그래도 그 뉘앙스를 정말 잘 전달해 주셔서 우리가 어느 쪽에서 어떤 시각으로 보는 게 그나마 가장 뉴트럴한지를 잘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야 이게 전쟁 난 지 한 1년 반 지났는데 이제서야 듣게 돼서 좀 안타깝기는 한데 근데 이제 제가 사실은 그러니까 3%에서 이제 이런 좋은 기회를 제안받았을 네. 때 사실 2%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보고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이 주제 자체가 너무 예민해서 네. 좀 걱정도 많이 되기는 했지만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래도 좀 제가 오랫동안 이렇게 해온 것들을 좀 공유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이유는 네. 사실 이 전쟁이 세계에 갖는 의미도 크지만 우리나라에 갖는 의미가 좀 각별하잖아요. 북핵 문제 네. 또 연동이 되어 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거나 판단을 내려야 될 경우가 당연히 있을 거라는 예, 거죠. 예. 당장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의 군사 지원을 뭐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뭐 이런 예. 문제라던가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그게 사실 우리나라의 어떤 국익과 굉장히 직결되는 중요한 정책적인 결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실에 근거한 판단을 내려야 되는 거고 근데 물론 100% 객관적이란 100% 객관적인 팩트라는 건 없는 거죠. 다 구성되는 거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뭔가 좀 입증 가능한 자료들에 기반해서 네. 이 전쟁에 대해서 이제 조금이라도 좀 더 객관적으로 균형적으로 알고 그 기반 위에서 어떤 정책적인 판단들이 내려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네. 네. 자, 그렇군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게 북핵과 연결되는 중요한 이슈. 네. 왜 연결이 되죠, 그게? 아, 북핵 문제요? 네. 이제 사실은 지금 아까 이제 신냉전 그런 얘기 이제 많이 했잖아요. 예. 근데 제가 아까 제 지도 보여드린 것처럼 예. 세계는 그렇게 전쟁 찬성 반대로 쫙 일사불란하게 양분돼 있지 않는 거 확인하셨죠. 네. 오히려 회색 지대가 훨씬 많죠. 넘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전쟁 규탄하지만 그래도 이제 실제에 있어서는 자기 국익과 여러 가지를 네. 좋아하면서 되게 유연하게 입장들을 이제 하고 있는데 유독 이 한반도를 둘러싸고는 지금 북중러 한미일의 신냉전 구도가 그렇군요.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게 이런 냉전적인 구도가 다시 재현이 네. 되는 게 정말 세계적인 추세고 이게 시대적인 어쩔 수 없는 흐름이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지금 세계 현실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신냉전 아닌데. 예. 네, 근데 왜 굳이 우리가 이래야 되나라고 할 때 이제 어떤 분들은
우리는 북핵이라는 북한이라는 특수한 사정이 있잖아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확실히 줄을 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근데 그거는 달리 해석을 하면요, 오히려 북핵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북핵 문제의 영향, 그러니까 북한의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중국이나 러시아에 대한 전략적 모호함이 필요하다. 예, 어떤 레버리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여전히 갖고 있어야 될 필요를 오히려 얘기를 하는 거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막 너무 격변하면서 세계의 어떤 구조가 만들어질 때 우리가 좀 현명하게 잘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싶네요. 따로 제가 정리 안 드려도 되겠네요. 서울대학교 이문영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